자, 야, 회의장으로 집합해봐. 회의장으로요? 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인벤스에버 쓰시고요. 어디? 방금 몸에 넣어드렸습니다. 야, 이거 이런, 야, 이거 이쪽이냐? 아, 씨발, 뭐야 이거? 왼쪽 시프트. 야, 이거 뭐냐고? 내가 이거 왜 들고 있냐고? 아, 이거 내가 이거 왜 들고 있냐?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야 내가 왜 여기? 네? 왼쪽 시프트라고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나 회장님, 이거 키... 이쪽입니다. 야 기다려봐. 키 설정 조작에서 이게 던지는 게 똑같아가지고 이게 뭐가 같이 눌러진다고 누가 쪽지가 왔거든? 아닌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 새끼야 어디? 야 어디? 아 제이가 겹쳐요? 제이가? 오케이 오케이 제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 기다려 기다려봐. 네. 제이가 겹친다고? 제이. 제이 전체 하면 숨기기 보이기. 그리고 제이 제이 또 제이 어디 있지? 제이 하나 또 어디 있지? 제이 아 이거는 던지기는 제가 이게 맞는데 아 이거는 제가 던지기를 이걸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뭐라고? 미니맵 위에 어디? 이게 왜 겹치는데 이게? 이게 던지기는 난 이게 편한데? 아 여기 있네.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되지 이거를? 이걸 뭘로 바꿔야 되지? M으로 아 그럼 맵이 M이겠네 아 미니맵이 그리고 J가 오 됐다 됐다 가자! 네 됐어! 네! 회의실로 다 집합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안토니로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애들하고 광질을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예? 비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애들이랑 얘기 좀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64개, 3개 했다가 30몇 개니까. 좋았어 좋았어 이래도 안 죽는 게 나지 야! 예! 야 티코라 하자 잘 안 들린다 예! M도 겹친다고? 야 티코 알아서 켜봐 탱고야 M도 겹친다고 어디 마이크 음소거? 마이크 음소거는 V 아니야? 이건 V 아니야 이거? 아 씨발 뭐야 이거 아니다 이거 음소거를 이걸로 해야겠다 그러면 음성 채팅 어, 맞네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일단은 안녕하세요. 자자자 좀 조용하고. 예. 야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좀 갑작스럽게 모인 이유가 네. 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좀 쉬었잖아. 네. 예. 네. 어 그래가지고 너희도 할 게 없지 않아? 네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나머지 첫째. 어? 네. 마을 꾸미고 네. 있습니다. 네. 마을 꾸미고 있다고?
예. 네. 야, 그럼 마을로 다 나와봐. 예? 아니, 한 명만 나와봐,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나와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저 설명 좀 해줘봐. 어, 반장님 해리시고 가면 되겠다. 어, 야, 폭죽 좀 내놔봐, 폭죽. 폭죽. 폭죽 내놔봐. 일단 쓰시면 제가 더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큰가요? 그거 몇이에요? 갔다 오겠습니다. 회장님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저도요. 어, 여기 딱 길 만든 건 좋았어. 나도 피방으로 봤는데 이게 마을 느낌 답잖아 이제. 네, 맞습니다. 어, 이건 잘했고 여기가 이제 거기 토토 하는 곳이잖아. 네, 맞습니다. 어, 여기 좀 잘했고. 야, 그 다음에 PK는 어디다 뒀냐 지금? 어, 크랙 배팅 좋네. 여기 이렇게 뜨네. 크랙 배팅이라고 뜨네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위에 보이시죠? 아씨. 토토장 이제 바로 뒤로 가시면은. 야야, 그리고 이거 치워 이거. 어, 이거 족 같은 거 치워 이거. 에? 네? 아, 이거 치우라고 이거. 아, 너무 예쁜데. 야, 치워 치워 치워. 뭘 아쉬워? 진짜 안 락했는데. 뭘 아쉬워? 빨리 치워 빨리. 내가 봐도 열받아. 고글 알고 해체 집인데. 사라지고 있나요? 야, 빨리 치워. 이야, 이게 건물이야. 빨리 치워. 야, 얘들아. 야, 이거 너희가 생각해도 족같이 솔직히 말해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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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솔직한. Yes, yes. 사실 내가 시선이었는데 이게 맞냐, 얘들아? 응? 이게 맞아? 저는 끝까지 그래도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와. 예뻐요 예뻐요. 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다. 누가 내라 그랬냐? 야, 일단 갖다 치운 거 갖다 버려 빨리 버려. 네, 갖다 버려 갖다 버려. 버려. 갖다 버려. 갖다 버리고. 야, 그 다음에 PK는 어디 있어? 스피릿.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저거 아무래도 아, 마스터 날리기 그거 안 계시니까. 배팅장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여, 여기 있네 여기. 이거네. 야, 이거 존나 잘 만들었어. 존나 재밌어. 나 오늘 하는 거 봤는데 이것도 줄여가지고 이거 할만해 확실히. 야, 이거 얼마에 하기로 했지 이거? 이거 한 어. 게임에 10번 찰 수 있는데 1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럼 너무 비싸서 안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사람들이 지금 돈 쓸 곳이 없다고. 왜? 그 상품도 걸려있다 보니까 그 정도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야, 상품에 저 기다려봐. 이거 넣어봐. 야, 탱고야, 그리고 소연아, 저 좀 줄여봐, 디코. 야, 네? 디오구스의 책 이것도 넣어, 빨리. 이거 줘. 아, 무기까지? 어, 무기를요? 응? 와. 내놔, 이씨. 이거 줘, 이거 주고. 헐. 책을 넣는다고? 저 비싼 거를? 아니, 비싼 게 아니라 저 정도 저희, 줘야 하지 않은 거라. 저희가 쓰면 안 됩니다. 10만 원인데 이미 순놈 모자가 걸려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할 게 이제는 강화 한번 방송에서 보여주고. 네, 좋습니다. 오케이. 야, 그 다음에 채꼬신 이거 누가 나한테 줬지? 이거 누가 줬지? 이거 채꼬신? 내 건데요. 이거 줘. 이거. 이것도 네. 상품으로 갈까요? 어, 상품으로 상품이 빡세야 돼. 상품이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상품이에요. 야, 호체린이야? 네. 어, 입 좀 쳐다쳐. 왜요? 닥치라고 그럼 주 아니 내 거다. 네가 나한테 줬으면 내 거잖아 새끼야. 오케이. 60대 인정하네. 신경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마을은 잘 만들어졌고. 네. 네. 야, 그 다음에 저 유설아 너 그거 좀 응? 그만해. 뭐 아니 왜요? 형 이거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뭘 자꾸 뭐 우리 집 고양이는 뭐 뭘 좋아해. 그거 좀 그만해. 아니 이거 한 번 했습니다 그거. 아, 나 그것도 나 진짜 키보드 푸실 뻔했어 진짜. 근데 이거 또 올라와있냐? 아,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누가 청소기 들은 거야? 청소기 누구야? 청소기를 돌려. 이 야심한 시각이? 자.
형이 형이 오셨는데 그러면 나 저희 집 고양이가 풀었습니다. 귀여워. 고양이 출연을 좋아해. 인정. 야 윤서도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네. 비서도 올라오지 못한 곳이야. 네. 아... 여기 있는 거. 예? 방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제요? 예. 방제. 방제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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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했었습니다. 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네, 한두 달 정도. 근데 2월은 좀 너무 내가 봤을 때 늦은 것 같고. 예.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가감 없이 솔직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누가 먼저 얘기해 볼 사람 있나요? 어허. 나는 이런 거 존나 싫어해. 바로 튀어 나와야 돼. 인지콩도 누군지 먼저 말해. 되었으니까. 누군지 저 누굽니다라고 말을 하고. 먹지토입니다. 어, 얘기해 봐. 네, 인지콩도 일주일 만에 지웠으니까 한 한 달 안으로 금방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가 알기로 스피릿 이거 인지콩이 청크가 어떻게 되지? 여기 청크가 대략 아 잠깐만요. 380 청크 정도 됩니다. 그러면 OT는 얼마야? OT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줄일 거 줄이고 봤을 때 1600에서 1700 정도 나옵니다. 어? 야 씨발 이거 네 배라고? 예. 네. 씁니다. 긴장해야지요. 근데 이제 짓는 게 좀 간단하긴 해요. 네. 지금 쓴 거거든. 복잡한 게 맞아. 없습니다. 와. 아 근데 좀 단순하다고. 야 그 뭐 도면 같은 건 있지? 도면은 저번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도면은 있고. 근데 이게 또 막상 얘기해봐. 봐야 알아서 직접 이게 조금 이제 도면을 지어보면서 패턴을 봐야 알아서 사실 이 건물도 상대적으로 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패턴이 쉬워 보여서 골랐던 건물인데 이게 막상 까보니까 엄청 어려웠거든요 패턴이.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었고 그 OT 같은 경우에도 막상 까보면 더 걸릴 수도 아니면 오히려 진짜 쉬워서 더 짧을 수도 있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도 현다나입니다. 인지공 시작할 때는 도면 볼 줄도 모르고 그 건축 거의 해본 적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애들 많이 공부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숙련도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호텔은 말해도 됩니까? 야 또 얘기할 사람 있어? 호텔은 야, 나 이런 거 싫어한다 했잖아. 얘기할 사람 있어? 여보세요? 호텔이? 야, 강주 얘기해봐, 강주. 강주 얘기해봐. 여보세요? 강주 얘기해봐. 어허, 이게 참. 강주의 없습니다. 호텔이? 뭐야, 귀여운 줘. 귀엽긴 하지. 왔네? 뭐야? 강주 얘기해봐, 강주. 네, 뭐 어떤 걸요? 예? 어떤 게 아니라! 반가웠어요. 저 누구인데 갑자기. 엄청 급하게 왔는데. 야, 그럼 고채린 얘기해봐. 얘기하기 싫더라도. 예? 고채린 해봐. 너 왜 말도 없냐. 예, 고채린 해봐. 전데요. 아니 이게 만약에 저는 빨리 지으면 빨리 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어도 어느 정도 감상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지.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으면 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너희가 지금 맨유 고사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
그거는 그걸 미루죠?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네. 펀딩은 받아야 돼 내가 생각해도. 예. 어, 받을 네. 수 있을 만큼. 예. 근데 네.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다른 BJ만큼은 펀딩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좀 미안한데. 아닙니다. 어, 최대한 나도 열심히 노력해볼게. 어 노력을 해보고. 저희는 대기사 사는 겁니다. 펀딩은 좀 받고 펀딩 날짜를 지금 정해서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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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뭐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던 거보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서 저도 진짜 한 40만 개라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랑 합방해서 하자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 근데 합방하는 것보다 나눠서 켜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일단 맨유 사고 1월. 야, 그러면은 17일. 지금 한 일주일 뒤에는 17일. 해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어, 그래, 나눠서 네. 하는 게 맞아, 내가 봐도. 야, 내가 봤을 때는 19일 어때? 금요일 날 나 방송 좋습니다. 안 켜는데. 네. 사랑하는 게임스트 시청자 여러분, 마크 올려달라고 댓글 한 번이라도 타시는 마크 마카오톡 시청자 여러분, 1월 19일 날 펀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 하나, 여러분들의 한 개, 아프리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도 한 개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드립니다. 만약에 19일 아니면 제가 댓글로 커뮤니티로 적어드릴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셨죠? 예.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유하. 부탁드립니다. 유하. 유하. 시간을 맞춰서 유하. 해가지고. 야 근데 짓는 게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짓는 게 맞고. 맞습니다. 원래 그거 지으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 그건 미쳤다. 이게 맞잖아. 근데 상호도 짓고 싶어 해가지고. 어 근데 상호 시청자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내가 날짜 맞춰서 해볼게. 너희가 좀 그래도 우리한테 맞춰줘 네. 알았지? 야 형님 어 네. 형님. 좋습니다. 네. 당군 형님. 예 말씀하십시오. 형님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짓는 거는 어떻게? 아 짓는 건 좋은데 제가 그 펀딩 개념 펀딩이 뭔지 잘 지금 어리둥절한 아, 별풍선을 모아서 예 엄청 큰 건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 수고비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아 예. 왜냐면 계속 이렇게 뭔가 사실 인직국 만드는데도 그냥 이제 뭔가 무급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아 예. 그게 뭐 어쨌든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쵸 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어서 아 그럼 저 너무 좋죠. 왜냐면 네. 여기 또 다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대결 미션이 몇 명까지 되지? 제가 알기로 아. 20명 아니, 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럼 우리가 지금 몇 명이야 지금? 19명입니다. 10명? 2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명 최대 딱 그러면 한 명을 어떻게 풍력 좋은 사람 누구 없나? 아, 아. 풍력 좋은 사람 버티고 없냐? 어? 어? 야 풍력 좋은 사람 버티고 없냐? 라스트 한 명? 마지막 조각? 어? 누구 있지? 마지막 조각? 박준 마지막 퍼즐 마지막 퍼즐 아니 씨발 그리고 나는 좀 안 가져갈 수 없나? 나는 빼고 아니 나 진짜 척척한 게 아니 나는 생일품 존나 많이 받고 나는 받고 이렇게 안 빠질 수 없나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로? 하나라도 끼어도 네, 안 됩니다. 됩니다. 함께입니다. 안 된다고. 어, 사실 뻥이었어. 나도 받아야 되고. 네. 이게 맞지. 뻥이었고. 한 명, 야 건축 잘하면서 어떻게 풍력 좀 센 사람 없냐?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근데 이대로 가도 돼. 가도 되고. 예. 영장 얘기가 많이 나오네. 영장. 영장 소속. 근데 조용한 거 보니까 너희 영장 싫어하나 보다 너희? 저는 아니요, 좋아합니다. 난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영장이라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단아 갑자기... 표정 안 좋아진 것 같은데 현단아 만약에 영장 들어오면은 아 끼발 내 있는 시청자 걔가 다 빨아갈 텐데 왜 오는 거야 진짜 영장이 독감이라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괜찮고 아 야 건축은 근데 다 같이 하면 진짜 다 같이 좀 빡셀 거야. 네.
어, 좀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아니면 19일 너무 늦어? 너무 늦으면 저때 좀 더 땡기고. 근데 이거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회장님. 이거 일정을 이제 회장님, 부회장님 일정에 두 분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네. 땡기면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좀 늦긴 해서 안 땡기고 19일 날 펀딩을 받고 미리 재료만 14일로 할까? 14일? 14일이요? 일요일 14일 아 17일은 근데 여러분 메뉴고사 끝나고는 내가 합방이 있어가지고 그때 네 근데 15일까지 세균이가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 13일이 세균이 아, 그거야 맞아 13일이 13일이 공원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든 좋습니다 전 아 근데 부회장님 결혼식 아 맞네 그게 13일 아닌가? 14일인가? 상호도 풍력 세더라고 보니까 그 어제 상호 롤하는 거 보니까 상호도 5만 개인가 터지더라고 와우 와 근데 나는 마크의 힘인 것 같아 나도 이번에 40만 개 받는 걸로 깜짝 놀랐거든 이게 마크의 힘이야 내가 봤을 때 야 그리고 저번에 엑셀 방송 때 형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 형한테도 연락해봐야겠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갑작스럽게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안 되고 준비가 이제 오늘 마크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아까 오늘 마크 못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게요. 야 그러면은. 각자 네. 한 달에 몇 개 받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해 봐. 한 명씩. 매도 먼저 받겠습니다. 누구야? 쫄랑입니다. 쫄랑. 아, 오늘 몇 개? 그 요 감채스타 들어오기 전에 풍 말씀하시는 거죠? 어, 한 달에 3만 개입니다. 괜찮네. 5천 개에서 3만 개. 나 내 거 확인. 한 명씩 적어 볼게. 아, 포체린. 고채린 이덕한지 저는 아직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네? 야 고채린부터 어 조용히 봐 자 고채린부터 저는 3만 개에서 5만 개 사이 아 이거 많아 자 자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불타게 하지 마세요 네 링코 말하겠습니다 네 저도 3만 개에서 5만 개 사이입니다 오케이 자 물어보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자 또 누구야? 저 유연서. 좀 편차 큰데 최소 6만에서 최대 10만입니다. 오, 와. 기가 막히네. 좋다. 네, 스피릿 6만 개에서 8만 개입니다. 오, 스피릿 잘 받네. 좋다, 좋다. 잘 보네. 빨리 하자. 유설아, 유설한데요. 유연서랑 똑같습니다. 저도. 어, 유연서와 같은. 잘 받으면 10만 개. 네. 좋다. 반비 3만 개에서 5만 개. 자. 야 빨리 3만 개입니다. 좋다. 야, 야 빨리 안비게 들어오자 좀. 아이씨. 세상에 어떻게 보는 평균 3만 개입니다. 현단아는 어떻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한 달에 몇 개 받는지 대충. 네. 내가 봐줄게 다 놨자. 네. 소연이 아, 뭐야? 먼저 말할 때. 어 소화기. 소연아 5만 개에서 8만 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말해도 됩니까 혹시? 강주희. 어 강주희. 나 3만 개에서 7만 개 사이요. 오케이. 단아, 오케이. 한단아 30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입니다. 오? 예? 30만 개에서 10만 개요? 오케이. 아니 아니요 저 30 아니 그거 아니 예? 아니에요 저 예? 자 예? 나머지 3만 개에서 5만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책도 4만 개에서 7만 개입니다 아들 점점 스케일이 커지네 그니까 역시 처음 묻혀가길 잘했다 중간에 쓱 자 그 다음 지금 자리 없는데 어, 없는 드리면 검색해 보니까 평균 3만 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데이드림 오케이 됐어 150개. 자
이렇게 메모장에 적은 대로만 받으면 우리가 1등한다. 예? 예? 얘들아. 예? 얘들아 자신 있지? 예? 이상한 걸 이거 한 번에 했는데 얘들아 이대로 받아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30만 개요? 예? 야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게 날짜를 카톡에서 정해보고 지금 바로는 안 되니까 내가 봤을 때 내일 하자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맞잖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상호가 요풍이 한 147만 개라 내가 봤을 때 상호가 마크 들어가서 분내 신도시랑 태산건설 다 부수면은 요풍으로 다 땡길 수 있거든? 상호가 해줘. 야 이상호 믿지 알았지? 네. 이상호가 해줄 거야. 걔가 다 뜯을 거야 건물을. 침착맨이 좀 막 공격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80만 개를 정도 받을 수 있어 혼자서 알았지? 야. 믿어보자 알았지? 상호 믿어보자 알았지 얘들아? 네.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해. 뭐라고?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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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잘해. 뭐라고? 네? 아니 대해드린 150개길래요. 장난이잖아. 아, 아는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건데요. 유설아 찐따 같아. 아 유설아 내가 봤을 때 더 일부러 저 말투 써가지고 최대한 시청자가 많이 자기 쪽으로 오게 만든 작전이야. 유설아 맨 처음에 적게보다 지금 요새 현단학 다음으로 많이 보더만. 작전이야 작전째. 작전이야 작전이 오저째가. 인기가 많아졌어. 야 한세기는 어디 갔냐? 콘서트 준비. 아. 갑니다 아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날짜 정하고 그 다음에 펀딩은 받고 그 다음에 네. 한 명 뽑을지 더 안 뽑을지. 아 네. 네. 야 지금 카톡방에 네. 그 투표를 유연서가 만들어가지고 아, 비공개 네. 투표로 찬성 네. 투표해봐. 비공개 투표로요? 응. 투표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투표 한번 해봅시다. 예, 한 명 더 뽑는 거는. 예. 근데 나 반반인데 어떡해요? 저도. 아니, 그래도... 제가 말 좀 한번 해도 되나요, 혹시?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뭔가 스토리 싸우면서 하는 거면 그냥 안 뽑는... 뽑지 마! 고채린 처음으로 박수 한번 친다. 박수 쳐. 와! 야, 뽑지 마! 네? 뽑지 마! 갑자기? 네, 삭제하겠습니다. 고채린 처음으로 박수 친다. 박수 친다. 처음. 고채린 처음부터 박수 친다. 고채린 그러면 네가 감체스에서 스토리 많이 쌓았으니까 많이 기대할게. 많이 기대할게. 죄송해요. 그건 죄송한데요. 고채린 8만 개 기대할게. 죄송해요. 고채린 부캐로 쏘는 거 기대할게. 앞소리. 나도 부캐로 여러분들 저는 미리 말할게. 부캐로 2만 개 쏩니다, 여러분들. 예. 아셨잖아. 네? 예. 감체스토 화팅이나 아니면 마크 없이 못 살아 막 이런 아이디로 갑자기 2만 개 쏘고 아이고 형님 이러면 제 거 부캔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야 그럼 그렇게 하고 야 그러면 이게 뭐 만든다고 토토 그거에 뭐 소홀해지고 그런 건 없지? 네 그런 건 네 토토는 네. 외부는 어제 끝냈고 내부만 또 하루면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야? 어디 땅에다 짓는 거야? 이거 존나 큰데 이거 1600천 큰데 이거 땅을 간척을 해야 됩니다. 회장님 집 뒤편으로 네, 쭉 해도 내 집 뒤쪽 지을 예정이에요. 네, 네. 9시 방향으로 쭉 네 내가 알기로 내 정보원에 의하면 네 저기 태산건설 쪽에서 손흥민 동상을 만든다 하더라고. 이야기. 그래서 올드 트래포트가 좀 빨리 끝나면 예. 우리도 호날두를 어떻게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단신도요? 합니다. 단신도 말씀하시는 거죠? 단신도. 단신도. 진짜. 단신도. 야 근데 잠깐만 여기 뒤쪽이 예쁘려나? 여기 이상할 것 같은데. 맞나?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의견 줘봐. 스피디 줘봐. 어떤 의견 말씀하시죠? 반신도 의견? 아니 그 OT를 그 네. 감스 임직궁 뒤에 짓는 게 맞나? 그게? 네, 원래는 그런 이제 코스로 만들 생각이었거든. 임직궁 뒤편에다가 이제 타워브릿지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경기장으로 가는 타워브릿지 깔아가지고 경기장 그 뒤로 쭉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너무 멀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차라리 6시에 지으래 여기 밑에. 6시. 어. 6시 쪽. 아래쪽. 근데 자리 일단 자리가 되냐 안 되냐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반응. 오케이 오케이 네가 한번 봐보고. 네네. 밑에 누나 눈오는지형인데. 아, 바이옴도 확인해야 돼. 네. 바이옴도 확인해야 돼 가지고 바이옴이 아. 만약에 눈오는 지형이면 안 되고. 야 그리고 최대한 최고의 민심을 다 올려놔라 알았지? 펀딩방이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고채리 네. 시청자들한테 저 뭐라 하지 말고. 난 뭐라 한 적 없어요. 개인 방송 시청자한테 개지랄 존나 하던데? 개지랄이라뇨? 자꾸 놀리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최대한 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일단. 네. 이거 그리고 이미 저 성태이가 상당히 많이 받아서 나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미안해 얘들아. 아니 부담스럽게 아니 얘들아. 아 봤는데 움직이긴 하더라. 내가 또 너무 많이 받았어. 네 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회장님 저희는 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 그럼 펀딩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편하게 편하게 하자. 장난이고 장난이고. 편하게 편하게 내년 1월까지. 해보는 걸로. 내년 1월까지. 좋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지금이 펀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마법을 부를 수 있다. 그럼 벌써 30만 개 받고 시작일 텐데.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그럼 진짜 최고일 텐데. 와 나는 45만 개. 야 하여튼 뭐 부담은 안 가도 된다. 우리에게는 역시 네. 이상호가 있기 때문에 네. 상호가 네. 80만 개 받아줄 거야. 알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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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갖지 마. 어? 부담 갖지 말라고. 네. 네. 상호의 욕궁이 그게 다 아마 채워질 거다 진짜로. 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감스트 뭐 뿌꾸 이상호 뭐 효근 방이요. 보겸 이런 사람들이 넥슨의 창문 화장실을 만들었다. 현질을 존나 많이 해서. 그것처럼 아~ 이상호의 욕풍이 바로 올드 트래프트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됐습니다. 야 그리고 당군형님이 너희 부자인지 모르지. 당군형님이 한 40만 개 해오실 거야. 야 당군형님 진짜 부자신 분이지. 어, 어, 40예 예. 아, 예. 예, 아 이제 전화하면 이사님. 되니까 40만 개 뭐 까짓 거 뭐. 예. 역시 이사님. 금방이죠. 예, 40만 개 금방이에요. 예,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 회장님 아예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부담 갖지 마세요. 야, 그 다음에 윤야발이 내가 알기로 금수저 아니야? 예? 윤야발? 뭐 누가 금수저야? 윤야발 너 내가 알기로 람보르기니 타고 다닌다는데? 와. 예. 더 팔자. 더 팔고 올드 트래버 가자. 저에게 튼튼한 두 다리가 있죠. 어쩐지. 올드 트래버 가자. 올드 트래버 가자. 알았지? 네. 네. 차 파는 건가 그럼? 오, 야 나 차 있었어. 그러니까 올드 트래버를 내가 차 생겼네. 올드 트래버를 내가 올 생겼다. 말 좀 하자.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누구야? 방금 말한 사람. 야발이요. 아, 오케이. 미안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채린인 줄 아셨나 봐. 아, 채린인 줄 알았나 봐. 아하, 와, 이게 참 다르네요, 반응이. 아니, 왜냐면 고채린하고 저 강주인은 조져놔야 돼가지고. 왜요? 개인 없네. 야, 내가 원래 살짝 늦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네. 왜냐면 너희도 맨유 경기를 더 보고 더 진짜 억지로 시작했지만 맨유가 좋아졌을 때 이걸 지으면 조금이나 느낌이 늦지요? 다를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지으면서 너희가 그걸 느껴야 될 것 같아. 그럼 다 지을 쯤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너희도 억맨에서 그냥 맨유 팬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아마. 아 벅차오르겠다. 그래서 좀 빨리 좀 급하게 예 좀 하게 됐습니다. 좀 된 점은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뭐 부금 얘기는 뭐야? 아, 그 저희 부회장님께서 그 이세돌 작곡가분한테 그 30만 원에 이제 파는 초대권 그걸로 이제 아닙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맞아, 그 말고 초대권 하는 건 다 없어졌고요. 아, 야, 코차린 제발 말을 하면은 사람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나중에 말 좀 안 끊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자, 자. 한 명만 얘기해. 한 명만. 채토가 이야기해. 채토 팔로 요청해가지고 5만 명 찍게 만드는 누구를 저희 작곡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 근데 그 작곡이 지금 나도 아까 아침에 상무한테 들었는데 아 한결님 그분이 그 이제 해주시는데 그분이 노래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 부금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게 확실하잖아. 이게 노래를 하면은 응. 우리가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잖아. 아, 너 그 빡세겠다 그러면. 야. 노래로 알고 있는데? 노래로 알고 있어, 성주이는? 왜 교양 그룹 보고 따라하고 싶다고 했었어가지고. 아, 상호가? 그러니까 네. 상호 형의 의견은 노래였으면 좋겠다. 교양 그룹처럼 이제 시즌이 끝나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애초에 그분 한결님께서 제시했던 거는 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래가 되나 애들이? 아, 잘 부르죠. 그 대충 저거 하면 다 됩니다. 야 근데 19명이 노래 부르려면 진짜 거짓말하고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둘 다 나라 끝나야 되는데 가능하냐? 어? 아니 뭐 한 소절도 아니고 어? 강주희나 고채린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와 정말 이런 것만 해야지. 뭔 소리예요? 어? 우리 K-pop 부르는데 둘 다 이거는 좀 더 아 이거 지금 해야 될 텐데 야 그러면은 이거 투표해 봐 이거 노래로 하고 싶다 이거 네 만들게요 그럼요 노래로 하고 싶다 불금으로 하고 싶다 투표 어 오케이 좋다 이거 투표하자 네 아 근데 노래는 진짜 단체곡이어서 녹음 때문에 근데 녹음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 그니까 나는 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도 할 수 나는 있어 나 이거를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녹음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아 근데 나는 뭔가 나도 음질 자체가 이제 같은 곳에서 안 하면 이런 단체곡 같은 건 좀 달라서 녹음할 때 다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했을 맞아 그러니까 음질 자체가 똑같아야지 좀 이질감이 안 드는 하려면 내가 봤을 때 저 김바소 씨한테 한번 부탁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투표 만들었습니다 투표해 카톡 투표해 주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김발송씨가 자 저도 투표했습니다 자 지금 노래로 가자 4명 부금으로 가자 7명 한색이니 왜 된다고 노래가 된다고? 한세긴 너 어디냐? 세긴이 없습니다. 근데 한세긴 된다고 네, 회장님 방송에서 거예요? 말한 것 같은데. 아 별풍 쐈다고 아 보철들은 저희 집 와서 녹음하면 된다고. 야 근데 자기가 이거 익명인데. 부금으로 투표한 사람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자기는 그렇게 투표한 이유를 뭘 안 할게 익명인데 얘기해보라고 익명인데 안 하나요 아니 익명인데 한번 얘기해봐 내가 뭘 안 할게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안 할게 그 이유는 아 이제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부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그냥 항상 틀어놓고 게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만 좀 유니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금 자체를 해서 부금을 저는 했고 뭐 OT를 짓고 나서 그거에 대한 뭐 노래로 하게 되면 OT 짓고 나서 그거에 대한 주제곡 같은 느낌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야 그럼 담비야 최고하는 왜 그거 했어 그 부금 눌렀어 어떻게 아셨지? 딱 봐도 알아 왜 그러고 있어 아 근데 저도 약간 페이시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이게 노래는 사람들이 한참 들을 때는 찾아 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금은 나중 돼서도 뭔가 이렇게 생각날 때 이렇게 꾸준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도 그 철간봉 노래 냈는데 그 아무도 안 들어. 네. 그 노래 들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 악플만 존나 달려 진짜. 네. 그게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네. 왜 이런 새끼들이랑 같이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야 누구야 고채린 너는 왜 노래로 했어? 예? 왜 노래로 했냐고?
아닌데요? 저 부금했는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야, 왜 부금했어? 저요? 그 저도 동감인데요.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하셔서 할 말이 없어요. 먹태크 의견에도 괜찮습니까? 아,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부금이 있는데. 막상 했는데 진짜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거의 내가 봤을 때 슈퍼 주니어급으로 분배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이상하게 돼. 거기는 너무 자연스럽잖아. 거기는 SM이기도 하고 잘하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거짓말하고 맨유 안토니 화이팅 오오오오 진짜 존나 이상할 수 있다니까. 아우 감미로. 노래 찍은 사람들 줄어들었다. 네, 회장님 혹시 교향그룹이 한 거 4개기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 그거 한번 지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들어보시면 제목 뭔데? 맞아 노래 4개기대 진짜 잘 나오긴 했습니다. 교집합이야 교집합. 그거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야야 이거 노래가 너무 좋은데? 아씨 어쨌든 뭐, 여기 한줄 떠서 의견이 있습니다. 어. 노래로 뽑은 이유는 저희 스토리도 지금 쌓여가고 있고 약간 노래가 질 수 있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녹음의 결과물은 어차피 믹싱 해주시는 분께서 완벽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난 노래를 못한다 이러면 튠을 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금 같은 경우에도 노래 인스트를 뽑으면 그것도 이제 부금으로 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노래가 전 좋다고 한 표 의견입니다. 그럼 둘 다 하자. 아니 하나만 해 하나만. 야 근데 노래는 잘 뽑아주실 것 같은데. 네. 아 부르는 사람들이 내가 관상을 봤을 때 예? 일단 소화기 노래 다 못하고 관상이요? 형님! 노래 관상이요? 우채린 개음치 윤야발 얘는 그래도 노래 배우려고 하니까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야 너 누구냐? 예? 너 여우새끼 누구야 이거? 담비가 최고야. 담비가 최고야. 어 담비가 최고야. 개 못하고 그 다음에 야 너 누구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야무지 야무지 야무지는 좀 잘할 것 같고 추우도 내가 봤을 때 심각하고 먹채토 잘할 것 같고 유서랑 얘 심각하고 스피리 심각하고 야 스피리 주두 데이드린 감스트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내레이션 해야 돼 알았지? 내레이션 어? 내레이션 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뭐야 감체스터가 모였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하고 빠져라 알았지? 그거하고 빠져 어 그 다음에 웃기네 링코 현다나 야 근데 메인 보컬이 아무도 없는데? 쫄랑 있습니다. 쫄랑이 이들이 잘합니다. 쫄랑이 한색이 헬기니도 잘합니다. 맞아. 회장님 얘네 밤마다 노래하면서 놉니다. 아 진짜요? 예 밤마다 노래합니다 얘네. 작업할 때 노래 틀어가지고 작업곡으로 다들 노래 부르면서 들어요. 지금 이 사장님 랩 잘하신다 해서 어떻게 무반주로 짧게 진짜 한 10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감스트 회장님이 또 랩하면 또 감스트 회장님 아닙니까? 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와 회장님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했던 말은 그냥 경지 씨였네 엎드려 저러밖에 설도 아닌데 저러 받았네 오. 너는 내게 용돈을 받았고 Fast for the money, best desk, best best fam A spot my low, 길을 걸어가 네가 떨어지기 바라지만 계속 올라가 Mayday, 매일이 매일인데 내게 선택권이 없다면 내내 골려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MC 당근 아니 아, 저는 여러 명 항복하는데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아, 정을 일어나 옛날에 있는 23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야 방금 누구였어 방금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어 스피릿 잘하는데? 왜? 스피릿 노래 잘할 것 같아 스피릿 노래 잘합니다 밤마다 노래합니다 스피릿 노래세요 야 아니면 옛날에 동전 한 림 리믹스라고 20몇 분짜리인데 그걸 하자 우리가
예? 노래를 20분짜리 하자. 예? 아니 우리 간단히 가면 되잖아. 노래를 20분짜리를 거의 사이퍼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맨유 선수 걔 디스하는 곡으로 가자. 어머. 난 안토니 디스할게.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다 같이 많이 할 수 있잖아. 그건 좀 인당 1분. 그건 좀 누구야? 현단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현단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어? 네. 아 존나를 받게 하네. 아 내 진짜. 와 현단 존나를 받네 갑자기. 아. 개 웃긴다. 현단 네. 아침에도 나보다 광질 존나 잘하고. 씨. 네. 어 일단은 그러면은 노래로 갑시다 노래로. 네. 오 네.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한색인지 가서 얼굴이 좀 부담스럽다. 얼굴 공개하기에 네.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은 방송 안 킬 건데 지금 당장 개인 카톡 주세요. 익명 보장됩니다. 진짜 돼요 이거는. 믿지 마세요. 진짜요? 어, 아 진짜야. 뭐 하라고요? 진짜 돼. 진짜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한색인지 가는 곳조차 부담스럽다. 방송 안 킬 건데. 근데 그 혹시 지역이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네. 맞아요. 지역이 아마 한색이. 어, 유연서 왜 부담스러워? 어머. 유연서 왜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그, 왔는데. 역시. 그 전 거리도 좀 멀고. 어. 예, 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살짝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홍타코는 왜 만나? 어, 안 돼. 어머. 주인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 않은. 눈물이 난다. 아니면 그러면 유연서는 그 뭐 저 윈 앰프 이런 걸로 녹음해서 네가 보내 그냥. 네, 그 저 여기 지역 내 작업실에서 녹음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보면 안 될까요? 어 그렇게. 오. 어, 아니면 쟤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오 이런 거 하고 그냥 한 마디만 하고 빼 그냥. 오. 오. 그런 거 어디? 오. 오. 그런 걸로 해, 그런 걸로. 그냥 웃긴다. 야, 또 부담스러운 사람 있어? 카톡 보내봐. 이제 말할게. 유연사는 왜 말했냐면 비서니까 말한 거야. 내가 편하잖아. 어. 오케이. 고채린 부담된다. 아마. 그다음에 현단아 부담된다. 야, 왜 부담돼? 부담돼? 고채린 현단아 왜 부담돼? 배. 어. 예? 왜 부담돼? 나한테 저. 집 밖을 잘 안 나갑니다. 애초에. 현단아는 왜 뭐 때문에? 저 그 버츄얼 방송하면서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났어요. 맞아 나도 좀... 그래서 저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도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나도 너무 멉니다 또 아무래도 또 저 빨간약 공개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목채토린 팬미팅도 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야 목채토 야 목채토도 팬미팅 했다고? 네 저는 예? 버츄얼 전에 이미 마스크킹까지 했었어가지고 저는 인스타에 빨간약도 있습니다 야 목채토야 네. 너 그렇게 해야지 인스타 팔로우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가 되냐 애들이 뭐가 돼 인마 야 어? 야 어? 에헴 전 상관없을 듯 합니다 쫄랑 야 그럼 현다나랑 뭐 애들 뭐 이상한 애들이냐? 아닙니다 저는 이미 버츄얼 전에 듀란으로 좀 오래 활동해서 그렇습니다 야 먹채토 닥쳐 예 소원기가 저기 있었네 야 그러면 이거 노래 안 될 것 같은데? 유설아 부담스럽습니다. 예? 디귿 비읍이 누구야? 디귿 비읍. 담비. 네. 담비. 야 담비야 제발 야 부담스럽단 말이 존나 많네. 근데 다 비슷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아니면 네. 집에서 녹음해서 보내도 상관없기는 한데. 웨이브로 해서 네. 보내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얘들아 부금으로 가고. 네. 부금으로 가고 너희 의견을 존중하자. 그게 맞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감체스 해체해 그냥. 예? 아, 하지마. 이게 진짜 믹싱하면은 다 맞춰줘가지고 녹음해서 아 맞춰줘? 그러면 다시 결합하고 네. 그러면 한세기한테 전화해서 누가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볼게요. 물어봐서 그게 되면 집에서 해. 그게 맞지. 그러니까 네, 아까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입니다. 집에서 홈 레코딩을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홈 레코딩을 하면 각자의 음질 차이가 다소 있는데 사실 이 수준이 전문가가 듣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저희가 아티스트적으로 이제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상관없습니다. 홈 레코딩. 예. 야, 너 너는 뭐 노래 해봤어? 전문가인데? 아, 아니 그게 노래 커버 활동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쫄랑입니다. 그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다른 분들 그 노래 녹음하는 거 보추얼 분들 너무 부담되는데 음질에 조금 욕심이 있다면 그 녹음실 같은 거 대여하는 형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혼자 이제 보추얼 빨갛냐 이거 걸릴 일도 없고. 야 빨갛냐 안 걸리게 잘 좀 부탁드린다 하고 그 저 호루아 같은 거 있죠 가면 같은 거 쓰고 가 그냥. 입만 딱 뚫어가지고 그럼 절대 안 걸려 내가 봤을 때 공명 가방. 나갈 땐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벗고 딱 호루와 풀고 너희가 아 그냥 일반인 척 걸어가면 그게 현단한지 어? 저 누구야 먹도체스인지 누가 알아 맞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한색인지 집 가는 건 나도 내가 봤을 때 너희가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고 네. 근처에 녹음실 가까운 데로 가 그리고 녹음할 때도 내가 봤을 때 녹음 잡을 때도 딴 사람한테 잡아달라 그래. 왜냐면 녹음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SM 녹음입니다. 예. 어, 씨발 이거 현단한 목소리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예, 안녕하세요. 예, 녹음하려고요. 이러면서 약간 목소리 변조를 하라고. 아니 진짜 안다니까. 내가 고채린이랑 현단하는 목소리 바로 한다니까. 저도 거정입니다. 어. 고치는 어떡해. 그렇게. 그게 맞아. 그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민심과 아니면... 노래가 맞아서 노래로 가. 아니면 부금으로 가든가. 아니면 똘랑입니다. 그 아니면 그 파트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가 적은 친구들은 그냥 웨이브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녹음 그 파일 자체가. 그래서 좀 파트가 좀 긴 친구들은 가서 하든 녹음실을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트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를 네 파트가 긴 친구들은 녹음실을 가서 하는 게 맞고 그 파트가 완전 작은데 굳이 녹음실 가서 돈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알아서 하기로 하고 야 일단 내 아프리카 민심만 볼게 아프리카 투표 한번 해봐야겠다 오호호 먹티투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어 내봐 단체 노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믹싱 작업하시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다 문제를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음질 차이 같은 거는 믹싱해주시는 분께서 다 개선해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홈 레코딩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저도 스피릿 의견 하나만 말해도 됩니까? 오케이.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작곡가님께서 그 부금 느낌을 만들어주려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그분을 모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부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분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상호가 한번 물어 그 저 롤 끝나고 있다가 지금 가서 도배하지 마시고 불레갑니다. 그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노래를 왜 안 했냐면 너희 노래 언제 나오냐고 존나 시달릴걸? 건축하고 있는데 노래 언제 나오나요? 노래 언제 나오나요? 노래 언제 나오나요? 아 저희 녹음 아직 안 끝나서 어 노래 언제 나와요? 노래 언제 나오나요? 노래 언제 나오나요? 노래 언제 나오나요? 인정. 이거 존나 할 거 진짜 인정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 민심을 투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부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긴 날이나 그런 거 부금 딱 틀어놓고 다 같이 와서 얘기하고 맞아요. 좋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 맨날 똑같은 부금 틀고 게임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오케이. 안 물어봤어. 네. 덜. 먹티투 의견 하나 냅니다. 저희 어쨌든 결국에는 끝이 날 텐데 그때 노래 딱 틀고 마무리하면 스토리가 완벽한 엔딩이 날 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먹채토 벌써부터 끝날 네. 생각 아니야? 아 존나 알봤네. 아니야. 아니 거야 그냥. 끝내고 싶다 이거지. 눈물이 다 납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가운 쪽쪽 말한 겁니다. 아니 먹채토 같은 스타일 이런다니까? 아니, 자 오늘 이제 우리 해체니까
올드 트래포트도 다 같이 부술까요? 이런다니까 저 갑자기 저런 애가. 이야. 어? 무섭다 무서워. 아니 목토체스가 딱 저런 스타일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 아 말을 시원해. 자 일단 투표 여러분들 5분만 더 해보고 예 5분만 더 해보고 5분 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뭐 안건 같은 거 있나요? 저번에 못했던 거나. 아. 그러면 맨유고사는 언제 하는 거죠? 저희 17일로 확정됐습니다. 17일. 예, 이상. 17일. 예. 지난번에 말한 그 날짜죠?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위건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봐요? 예. 제가 또 여기 인원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본 인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은 이 선수를 어떻게 한번 좀 어떨까요? 자, 위건전 어떻게 봤는지 현다나. 네? 현다나. 위건전이요. 상대가 위건임에도 불구하고 슈팅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경기입니다. 너무 잘 봤다. 슈팅 33개, 위건 3브리그. 그렇지. 최소 4대 0으로는 이겼어야 됐다. 호일룬에 대한 이 믿음이 점점 깨지고 있다. 이게 맞나 싶고. 레시포드도 최악이었고 너무 그러니까 레시포드는 너무 선수를 너무 쉽게 봤어. 네. 아 진짜 이게 미치겠다 진짜로. 스피리 또 한마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리 한번 해봐. 예. 아 저도 본 게 같은데 일단 레시포드 선수가 페널티 박스 한번 들어가면은 자기가 뭐 호날두가 된 것 마냥 자기가 무아치 호날두인 것 마냥. 신나게 드립을 내가 이놈도 제끼겠지 저놈도 제끼겠지 하면서 볼을 질질 끌다가 다 뺏기고 골기에 하나도 못 살리고 아 이게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정확했다. 박수 한번. 그리고 내가 이제 들은 건데 어떤 새끼 한 명 잤다던데 누구야? 어이구야. 머리가 너무 아프네. 누구야? 여보세요? 누구야? 고채린인데. 고채린 왜 잤어? 제가 그날 거의 오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박수 한번 쳐라. 박수 한번 쳐. 와. 아니 왜냐면 아니 그 경기는 이제 솔직히 내가 재미 없는 경기야. 그래서 사실 이런 경기는 왜냐면 나도 존나 피곤했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경기 자체가 너무 재미없고 원래 너희가 봤어야 되는 경기가 뭐 아스톤 빌라전 이런 것들을 봤었어야 됐는데 이번 네. 주에 토트넘 있는 거 알지? 네 맞아요. 네. 그거는 무조건 다 웬만하면은 볼 수 있도록 해라 알았지? 1시 반.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엄청 재밌을 거야. 예. 네. 빅경기고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니까 맨유 응원하기 편해. 왜냐면 나도 옛날 맨유 토트넘 할 때 맨유 엄청 응원하면 토트넘 왜 응원 안 하냐고 막 까이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맨유 토트넘 그 경기할 때 좀 집중해서 보면 아마 이번에 좀 재미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네. 야, 그 다음에 그 저 초대권은 어떻게 됐냐? 아, 먹택토 킹냥이한테 2주에 9천으로 팔았습니다, 어제. 아, 진짜로? 네, 팔았습니다. 오, 잘했네, 잘했네. 그러면 근데 네. 그거는 갚아야 되지 않아, 네가? 아,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나눴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상호는 지금 팔렸나, 그게? 아, 소영아, 그거 전에 들었는데요. 이게 죽어도... 그 8천 이상 못 팔 것 같다고 경매를 하자고 아까 롤 하시다가 중간에 전해 들었습니다. 경매 날짜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팔기가 좀 오케이, 어려울 오케이. 것 같다 하셔가지고 천천히 좀 하면 되고 나도 초대권을 지금 중간에 이제 감옥 들어간 거 빼고 네. 거의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나오더라 하나도. 아. 근데 이게 참 열받는 게 이유란 씨는 두 개 떴다며 또. 아니야?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누가 네, 네. 저 겜마오통님이랑 친한 사람 있어? 겜마오통.
여기는 다 알고 있을 텐데. 마톡이랑 예. 야, 이 정도면 황금 초대권이 나와야 돼. 내가 봤을 때 3명 초대. 어? 진짜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봤을 때 이 초대권이 초대권이 지금 너무 많아서 황금 초대권 진짜 존나 안 나오게. 1%의 황금 초대권. 어, 아니면 방출권. 그런 거 사 가지고 진짜 이 강주이나 좀 방출시키기 있어 보이지. 방출권이래. 주머리에요. 방출권. 방출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봐. 유설아 친하다고 얘기해 봐. 유설아 너 어떻게 깻마우통님이랑 어떻게 친하냐? 이거 저요? 저 깻마통이랑 소개팅 했어요 얼마 전에. 예? 어머. 어머. 근데 계속 집착해요. 만날 때마다 한 번만 더 만나보자고. 아이 꼬셔가지 그러고. 어, 그래갖고. 야 근데 유부남 아니야? 네? 아, 아니 그 돌아왔습니다. 어?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셨어. 아, 컴백하셨구나. 나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시청자 말해가지고. 아이씨. 돌아왔습니다. 시청자가 말했어. 시청자. 아차차. 네. 야 유연서가 말했어. 유연서 네가 말했지. 넘어가. 예,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네. 저한테 욕하세요, 여러분. 화살 보내세요, 저한테. 말했죠. 제가 저렇게 개념 없어요. 저한테 보내세요. 어, 유연서 개념 존나 없어, 봐라죠. 예예예, 어. 죄송합니다. 저 개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야, 그러면 다 얘기할 거 없지 않나? 이제 다 되지 않았나? 그 회장님, 저 한마디 드릴 거 있습니다. 어. 저 루돌프 뿔 안 팔았거든요. 야, 진짜로? 예, 저 그것 때문에 아까 개욕 먹었어요. 내가 200에 팔았다고. 야, 그거 700이래 지금. 네, 저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제가 팔아요. 아, 열어보세요. 어, 진짜네. 이거 지금 그 단종된 거라 엄청 비쌉니다. 야, 잠깐만 이거를 누가 네. 잠깐만 이거를 지금 1,000,000원에 팔 수 없나? 어, 봉빠기 형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봉빠기 형들 어서 오십시오. 무위로 어서 오시고요. 봉빠기 형들 저번에 두밥 도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2월 달에 감정 수용소 하게 되면 제가 제 목을 찢어서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봉준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무이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지금 천만 아니다. 잠깐. 야. 예. 야, 우리 사업 아이템을 가자. 주드야. 예? 네, 장님. 이것도 잘하는 사람 아이템으로 주자. 이걸요? 어. 아니 어차피 이거를 700에 팔든 뭐든 뿔은 비싼데. 뿔은 어떻게 하냐면 대회를 열어서 뭐 1등이나 2등한테 줘. 아니야 그게 맞아. 어차피 700은 또 다시 벌고 나도 소지금 3000을 다시 하면 돼. 내가 샀다 생각하고 그 정도로 이 우리의 아니면 제 겁니다 여러분들. 걔 손에다 오버를 하는데 어차피 한번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쓴다는 소문을 퍼뜨려 버려야 돼. 어차피 우와. 저는 지금 3,000,000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야 주드야 줘. PK 예?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어 와. 아니면 뭐 보물찾기 상품이나 이런 거 일단 주드가 갖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어 칸체스터는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좋습니다. 그게 맞아. 응. 진짜로. 나는 내가 저 그것도 나 너희 다 줬잖아. 저 뭐야. 그 모자도 네 그, 맞습니다. 어, 다 줬잖아. 아니 뭐 봉빠기 형들 오셔서 그런데 봉준 방송 진짜 잘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1등이겠죠. 아 제가 뭐 지금 올드 트래포드 고펀딩에서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봉준 방송 진짜 잘해. 야, 나도. 아니 제가 뭐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그니까 시청자 맨날 3만, 4만, 5만, 6만, 3만, 4만, 4만 이렇게 나오지. 제가 뭐 펀딩 해달라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곧 이제 저희 올... 방송 존나 잘해 그냥. 그러니까 숙제방송 2만 명 보지. 인정. 예. 인정이요. 제가 뭐 펀딩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공지 쓸게요. 예? 없는가? 좋습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야, 앞으로 칭찬하고 다녀, 알았어? 네. 네. 와, 민수님 최고. 기습 숭배. 무야지. 기습 숭배. 무야지. 상시 숭배. 야, 무야지 누구야? 어, 누구야? 누구야? 무야지 누구야? 유설아. 누구야? 유설아 나 유설아. 유설아 목소리 하는데?
유설아는 거기로 진짜 가. 진짜 가. 빨리 가. 아니 조만한 거 아닌데요. 어, 가. 조만한 거 아니었는데요. 유설아 가라고. 같이 했는데. 야 그다음 강주희는 진짜로 우리가 펀딩 부담 주지 말고 네. 그날 딱 4만 개만 받자 알았지? 와. 해줘 주희야. 오케이 강주희 형 믿어볼게. 해줘 주희.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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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표 해줘, 결과 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한번 보고 노래가 3,000표네. 노래가 3,000표. 와 압도적이네. 72%야. 오빠 감동이다. 70%가 넘네. 와, 와 레전드. 지린다. 스트리 완전 노래야. 오케이. 그런데 오케이 일단 한번 저희가 카톡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날짜랑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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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한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누구? 맞아요. 어, 맞아. 링코 데이드림? 링코 데이드림! 진짜 사겨? 진 아닙니다. 진 아닙니다. 지켜주자. 지켜주자. 진달임. 지켜줘. 지켜주자. 언니라고? 찐? 찐 아직. 야 근데 진짜 야 이런 말 해도 돼? 네. 근데 둘이 사귀다 하나도 안 궁금해서 그 다음 안건으로 우리 사귀든지 말든지 저 붙이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다 하시고 어 절대 저 싸우지만 마 싸우고 뭐 놀라만 하지 말고 야야 야, 얘들아 네. 네. 근데 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입주민을 네 다음 주부터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올드 트래포트 지어졌을 때 캄체스터 사람들도 그렇고 입주민들도 그렇고 다 와서 박수치고 마을 자체가 이미 막 집도 지어진 상태에서 올드트래포트가 싹 들어와야지 그게 존나 멋있지. 뭔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올드트래포트 들어오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입주민을 받는 게 어떻게 생각해? 난 의견을 냈어. 너희가 어떻게 한번 얘기해봐. 저희 집도 아니면 이번 주 주말부터 받아. 근데 저희 집 근데 쫄랑입니다. 저희 집도 없습니다. 쫄랑입니다. 네. 야 얘들아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기다려봐 야야야 어 네. 말하고 있는 사람 먼저 얘기해봐. 네 쫄랑입니다. 어. 근데 입주민이 들어와야 되는 그 명분 그러니까 이득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데 그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받더라도 아니 그냥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니까 그분들은 오이냉국 같은 경우는 농장을 대여해 준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었고 막 다른 데는 뭐 그 어디지 만남동은 또 영어고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득 이런 게 없으면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메뉴 근데 우리는 그냥 들어오고 싶은 사람만 하고 야 그리고 이렇게 하자. 네 지금부터 너희 집 다 지어 이번 주까지 알았지? 네 이번 주 네. 일요일까지 너희 집 하나씩 다 지어 그게 맞아. 지금 네. 하던 거 다 멈추고 어차피 내 거 인지공도 안 해 뭐 안 들어와도 돼. 난 이걸로도 만족이야. 너희가 더 지어주면 좋은데 네. 이번 주부터 해서 어차피 일요일까지 시간 많잖아. 너희 집 하나씩 짓고 그리고 다음 네. 주부터 사람들 입주시킨 다음에 우리가 펀딩 받고 올드 트래프 동사 들어가면 딱 맞거든? 네 어체린 말해도 얘기해. 되나요? 어 얘기해봐. 이게요 저희가 사실 관광 목표로 얘기할 원래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예. 근데 굳이 입주민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간에 예쁜 거 있고 할 거 있으면 알아서 찾아올 건데 홍보 잘하면 올 건데 왜 굳이 입주민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입주민이랑 저희 캄체스터 멤버들이랑 차별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캄체스터고 저긴 입주민. 입주민은 맨유 옷을 입을 수가 없지. 그냥 맨유 구사도 없고. 번호도 없고 캄체스터 디코에도 없고 소속감도 없고. 네, 그냥 저는. 아니 근데 마을을 풍성하게 좀 하고 싶긴 해 솔직히. 아 네. 어 입주민은 입주민이지 뭐. 카메카니컴 현다나. 저희가 집을 지으면 여러 명 거 집을 다 지어야 되네. 18명 거? 아니야. 같이 살아도 돼. 같이 살아도 돼. 어, 예를 들어서 뭐 데이드림 링코 신혼집. 어? 오, 뭐야?
그다음 스킬이 주드, 신혼집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야. 어.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해도 돼, 같이. 왜냐면 너무 많이 지으면 지금 뭐 렉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서. 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입주민은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이번 주까지 너희 집은 다 지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 어, 얘기해봐. 입주민 하면 입주민한테 약간 자그마한 혜택을 준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경마장이나 이런 이벤트나 대회를 진행을 할 때 입주민을 먼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면은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런 것도 하고 좀 깎아주고 돈도 약간 뭐 50% 원래 10만 원에 참여인데 5만 원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인도 좀 해주고. 어. 네, 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아, 저 말이 다 안 끝났습니다. 아? 말해도 되나요? 예. 그 혹시요, 저희끼리 클럽하우스를 만들고 주변에 예. 예, 예. 네. 아닙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주변에 유니폼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방풀 하신 거면 저희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짓고 그 옆에 뭐 유니폼 샵이라든지 그런 걸 짓는 건 어떠신지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딱 그걸 봐버렸네요, 참. 아, 유니폼 샵. 야, 근데 유니폼을 팔 수가 있나? 스킨을 만들어줘야. 맞아요. 그냥 시설을 만드는 거죠. 아, 그냥 이러자. 그러니까 감체스터 인원들은 그냥 있는데 주민들은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이러면 되잖아. 그런 법이 있는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로 따라야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7번 팁 합니다. 막 야구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7번 팁 합니다. 막. 근데 막 이제 그 다 팔리면은 없는 거야. 한정 판매로. 뭐 좋네. 좋네. 긴 가차. 어. 이게 무슨 짓이야. 가차지 가차. 그러면은 일단은 어 그래 어웨이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어 그러면 되겠네. 야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이번 주까지는 빨리 너희 집 다 짓고 어 네. 그리고 뭐 내가 뭐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지공 그 주위에는 뭐 집은 짓지 말고 나도 뭐 가오가 있잖아. 아 그래놔줘야 그럼요. 그러면 일단 위치를 조금 그 삽으로 우클릭해가지고 부지를 어. 같은 크기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혹시 만약에 똘랑입니다. 어. 만약에 입주민이 오면은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마이레트 중에 그 크랙 배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렇지. 거기에서 만약에 입주민이 그 메뉴 그 배팅에 대한 성공을 했을 때 조금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떠십니까? 어, 좋아. 네. 입주민은 항상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야무지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야 지금 누가 저 강아지 키우니? 아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어, 오케이. 잘 또 보살피고. 자,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야무지 질문 있습니다. 저는 은행을 짓고 싶은데 거기를 저희 집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어, 야, 오케이. 네. 야 지금 야무지 박수 한번 쳐. 와! 야무진! 누구가 집으로 하지 말고! 모두가 집으로 하지 말고 아까 아까 쫄랑이 그 유니폼 한 것처럼 거기에 자기 집처럼 해. 그러니까 1층은 유니폼 팔고 2층은 집으로 하듯이 어 다 집으로 하지 말고 저는 지금 은행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니폼 한번 하겠습니다. 컨셉을 지어서 저는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 집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또 가게도 생기니까. 어 좋은데요? 어 좋네요. 회장님 반가워요. 섭섭합니다. 쫄랑 아니고 고채린인데요. 아? 예? 예? 아까 유니폼 제가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채린 씨 너무 잘했어요. 귀여워. 고채린 씨 너무 잘했어요. 전화했는데요. 회장님 뭐 못했네.
회장님? 어. 저 그 공지 눌러보시면 아까 팬아트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응? 팬아트 왜? 아,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어디 누구? 아, 간페스터 공지방에 있습니다. 어? 뭐야? 디코 공지방에 있습니다. 아, 그 3대장 있습니다. 3대장 그거?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 말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저 누가 공지 올려봐. 공지... 어, 누가 공지 올려봐, 지금. 아프리카 공지로 네. 올려봐. 예? 아프리카 공지 올리고 연서 방송국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올리겠습니다. 아, 디코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네. 야, 누가 한번 좀 올려봐. 제 방송 공지 올렸습니다. 아, 귀찮아요, 귀찮아. 자,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35살 넘어갔으면 귀찮아집니다, 이제. 아, 이 새끼 즐겨찾기 해야 되네. 아, 존나 알받네. 오, 뭐야? 야, 누가 했냐, 이거? 팬분이 해주셨어요. 팬분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감사 아닌 것 같은데. 오,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워. 야, 우리 유연서는 집을 따로 짓지 말고 여기에 비서실을 하나 만들어, 알았어? 아, 이 인직공 안 해요? 응. 인직공 안 해서 인직공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어, 너도 여기 비서로 해가지고 그래도 비서니까 여기 안에다 여기 안에다가 집을 지어, 집을 비서실로 해서. 저도. 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좀 하는 좋겠다. 걸로. 어차피 채워야 되니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링크입니다. 어. 혹시 제가 그 감세서 들어오기 전에 그 타로를 했었는데 그 좀 많이 잘 됐었거든요, 장사가. 어. 그래가지고 약간 축구랑 조금 멀어질 순 있지만 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해. 해. 네. 됐다네. 어, 타로에 타로에서 그 최대한 좀 오게 만들어. 근데 그 입주민분들은 이제 반값으로 하는 걸로. 우와. 좋다. 야, 그다음에 항상 그 내가 이제 그 감록박도서 할 때 그게 돈이 쏠쏠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상담소에서 하거든? 네. 근데 네. 내가 여기 마을에 작게 하나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라고 하면 잘 안 오겠지, 사람들이?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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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안 올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알아서 옷을 다 옵니다. 응. 아니,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이 마을을 좀 자연스럽게 오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현단아. 어. 저희 감회장님. 상담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알았어. 100만 원. 오케이. 알았어. 지금 돈이 투여가 많이 풀려서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정도 받? 지금 50만 원 받고 50만 원 받는데. 예. 50? 예. 그 금액에 비해서 너무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타로는 150씩 받습니다. 야 뭐야? 야 뭐야? 야 피플 좋아한다. 야 잠깐 아카운트 뭐야? 1억 명 달성 유튜브 구독자 전플리어 초대권 빌보 야야 빨리 도망해 와. 야 미쳤다 씨 도망해 뭐라 도망해 바로 도망해 겜마토빵 들어가 야 겜마토님 뭔데 나 겜마토 검색어 도망가시면 됩니다 와 미쳤다 이거 야 초대권 제발 떠나 와 야 우리 19명이라 한 명 뜰 수도 있어 맞아요 맞습니다 저번에도 아깝게 애들 보냈습니다 오케이 한번 자 마이크 끄고 다 보다가 하자. 예. 제발. 이게 가능한 숫자군요. 가능한 숫자. 진짜 말이 안 된다. 1억 명. 자 다시 한번 홍보하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알렸습니다. 못 본 사람들은 유감이고요. 아 제발. 자. 여기 이쪽으로 해놔야지 순위 이게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니까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아이고 감스트님 아이고 세상에 아 제발 자 제발 우리 야 제발 우리만 되자 우리만 3등. 우리 멤버만 뒤에서부터입니다 뒤에서부터 3등이고요 1등 초대권 와! 2등 초월성 10개랑 빨간 강화석 50개 이 정도면 대충 한 2,000만 원 정도 칩니다 와, 씨, 이게 대충 한 300만 원 치 정도 되고요 꼴등이 먹는 제발 뒤에서 야 2등까지만 좀 제발 뒤에서기 때문에 총 돌아가는 제발, 인원은 제발 네, 총 돌아가는 인원은 767명이고요. 도와주세요. 767명.
만약에 자 돌아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스 10번? 만약에 1, 2, 3등 시켜주세요. 중에서 아 오케이 자 만약에 1, 2, 3등 중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 깻마톡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접은 사람이다. 최근 2주간 접속한 이력이 없다. 어, 2주 정도로 너무, 기준 잡겠습니다. 대략 한 2주 정도 접속 이력이 없다. 아카운트를 안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돌릴 겁니다. 그 등수를 위해서 그 등수는 다시 뽑을 거예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건 시간 꽤 오래 걸리거든요. 예. 도와주세요. 감스트 이상호 슈 감체스터. 제발. 자, 제발 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만 걸려도 된다. 우리 중에 한 명만. 어, 간다 간다 제발!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형님. 아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돌릴 때마다 700개가 넘으면 오래 걸려요. 예. 잠깐만 우리 야 일단 우리가 빠졌나 잠깐만. 자 김드림 정식이 할아버지 토린 린링 야미케 연호 삐용 꾸야 벙남이 에스카 춘봉 달슨유 삼성민 컷 어리 GPT 하이오이 전화 고마운 꽃님 200조 등등 어 씨발 너무 많다. 아 잠시만 나는 안 빠졌지 지금. 나로시 컷 훈이 형. 템템버리컷님도 해? 진우님 컷. 야 훈이 형 뭐야 씨. 야 훈이 형 뭐야. 선행 로온 명예훈장님 컷 류미 등등 컷 주단 컷 봄세이 컷 이드한 컷. 아 너무 좋아요. 네. 홍타쿠 반가운 이름들이 쑥쑥 지나가고 가습기. 있는데 매직빵님 컷 임남 아 임선비도 해? 가습기 컷 토마토 봉순 컷 승우 아빠님 유감입니다. 예. 아 나 지금 나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어? 주서리 컷. 아, 남도영 성우님 아직 안 들어오신 거 아, 봐봐 이유라 씨는 운 존나 좋다니까 봐봐 지금도. 자자. 아 문월 막 문월이는 어? 근데 들어가도 돼. 조강현이요. 아 씨.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아이고 남순님 컷. 예? 문월이는 들어가도 돼. 오자마자 2,700 벌었는데. 제발 나 있나 나 있나? 너무 많다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벨제 아, 컷. 아까 여기서 뭐 무기 달라고 징징거리더니 컷. 아 제발 제발. 아이고 오리니 오리 컷. 아 근데 이런 이벤트 존나 좋다 컷? 진짜 제발 제발. 한색인 있어 한색인 우리. 오 페이 컷님? 오케이 또 누구 들어가나 또 누르고 들어가. 이성호 컷했어? 아. 킹냥이 아니 컷. 우리 중에 한 명만 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만. 우리 중에 한 명만. 아 나 안 돼도 돼. 나 안 돼도 되니까 진짜 제발 제발 우리 중에 한 명만. 오 일단 감스트님 아직 살아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감스트님 살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발 감체스 중에 한 명만 되자 제발. 아니 봐봐 이유라 씨 운 개상이라니까 이게 맞아. 오 감스 있다 감스 있다 저기. 와하하하 아이고 감스트님 떨어졌어요? 예아예예잘 들어가시고 야 근데 그때 괜찮아. 오 당군이 형님 있다. 아니야 괜찮아 제발 우리 멤버만 아이고, 걸리면 된다 제발. 김민규님 컷. 오 강준이 살아있어 강준이 제발. 아 제발 이제 아직 절반도 안 들어갔어요. 이제 아직 절반도 안 들어갔어요. 링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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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링코 살았어. 근데 스트님이 들어갔어도 괜찮은 게 감체스트 인원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스트님이 가져가시는 거라고 봐도 되지. 감체스터는 아니 그렇죠. 저희는 저희 마을한테 써야죠. 예. 아직 몰라요. 아직 누가 살아남았나 아직 제발, 지금 제발. 이제 우리, 절반 우리가 정도 들어갔거든요. 우리하고 저기 모릅니다. 저 성태 쪽이 많아. 괜찮아 괜찮아 씨. 제발 축장 딸기밈. 침착맹님도 있고. 자. 아직 깻마톡 없었어. 어 마두 마두 아직 나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이름 아직 안 들어갔죠 나. 어, 오케이 사이다님 야구 중계. 여긴 미쳤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오케이 윤여발 살았다 윤여발 살아있다 나이스. 오케이 머동님 컷. 서세보 맥스 한동숙 응원합니다. 한번 뽑기만 걷자.
네, 응원합니다. 어, 봉은? 오케이, 리즈 개밥TV 포시필 북구야 아직도 살아있네. 천지신령 사다 새싹 개리 이사호 목토체 스컷됐다고. 아. 김케니 투학 소성 김나엘 파이브 어쩌고 많다. 수피도 컷이고. 아니 이거 유명하면 컷되는 것 같아. 아씨 봉준 아직 봉준 아직 있다. 봉준 뚜밥도 있어. 뚜밥 뚜밥 제발. 뚜밥 내 거잖아 이거. 내 거야 뚜밥은. 이거 한갱 컷. 어, 뚜박 거는 내 거잖아 이거. 아이고 공암차님 컷. 아 네. 공차님 안타깝습니다. 공차님 아 공차님 안타깝습니다. 아아 공차님 안타깝습니다. 아 이제 거의 이제 되겠다 이제. 내가 10분 안에 끝장난다 이제. 제발 제발. 우정잉도 들어갔고. 야 우리 누구누구 살아있어 지금. 야 마이크 풀어. 일단 야발 살아있습니다. 윤야발이랑 한세긴 살아있는 거 같아. 아니야 세긴이 컷이야. 세긴이 컷. 나 아직 살아있죠? 기리씨 살아있다. 아 나 방금 들어갔어. 나 죽었어. 초반에 죽었어. 이제 한 130명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일단 나는 살아. 이제 100명 정도 남았어요. 100명 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어 이제 원리온이 지금. 오 잠깐만 봉준님 꽤나 상단에 있는데? 아 근데 나 잠깐만 나 집을 어 내려오잖아. 아이고야 이나가리구나. 아 나 죽었어. 아까 컷 당 아 아까 컷 당했구나. 장군님 살았는데? 손양이 안 들어오잖아. 어 장군님 안 들어오잖아. 장군님 컷이라고. 중에서 접은 사람이 나왔다. 접은 사람이 내가 판단했어. 이건 내가 판단할게요. 깻마토기 아, 판단했을 때 접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접은 사람이 걸리길 기도해야 나오면은 그러니까. 오 조디약 조디약 살아있어. 맞아, 조디약 접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 어. 2등에서 박사장 살아있어. 김블루님 김블루님 다시 배금. 돌릴 겁니다. 접은 사람 접은 사람 되라. 아 접어라 다시 해. 차라리 접어라. 그래 차라리 접어라. 어 차라리 접어라. 그리고 성태님 컷 접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페이커님 컷 아직 안 들어오셨지만 그냥 다 접어. 오 뚜밤 내 거잖아. 뚜밤 내 거 뚜밤 살아있어. 뚜밤 내 거 뚜밤 내 거잖아. 두드쌤 죽었어. 아, 어, 뚜밥? 응. 뚜뚜뚜밥? 아, 뚜밥! 아, 씨! 컷. 어, 드림이 아까 죽었어. 아까 야, 잠깐만, 야, 근데, 아니, 잠깐만, 내가 같이 떨어졌다니까? 내구도 얘기하냐? 그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쟤네는 둘이. 야, 우리 다 빠졌냐? 천생연분. 어? 야, 우리 아무도 없어? 살아남은 사람 보자. 아. 어? 저기 접은 사람이 안 보이는데? 그니까 접은 사람이 안 보이는데? 많이 뭉치하다. 나이에, 로티, 미아코. 오, 방금 쑥 들어갔어요 지금. 방금 다 들어갔어. 여기 다 안 들어갔어. 아 여기 다 안 들어갔어. 여기 다 있는 사람이. 아예 묘나님 들어오시나? 어? 로티 하지 않나? 로티 그 묘나님 들어오시나요? 분내 로티. 어 분내 로티. 묘나님 난 본 적이 없는데. 묘나님 일단은 자 1등 묘나님 이거 2등 로티 3등 나예. 아 분내에서 이걸 가져가네. 아하. 아니 묘나님 계셔? 묘나님 계셔? 묘나님 계셔? 나 본 적이 없는데? 어? 본 적이 없대. 어 부검해야 돼. 야 일단 안 들어왔어. 지금 안 들어와 있어. 분이신가? 지금 안 들어와 계셔 묘나님. 오프라인 오프라인! 지금 안 들어와 계셔. 지금 안 들어와 계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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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일단 마지막 방송. 어? 롤 했는데? 롤? 방송 자체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18시간 근데, 전에 아, 다시 보기 저장 안 되잖아. 제발 다시 제발 다시 제발 제발 다시 제발 다시 다시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나 판단할게요. 이제 와서 들어오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제발 지금까지 행적을 봐야 돼. 묘나님 아이디 찾아봅시다. 묘나님 아이디 찾아서 제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 잠깐만 정말 오래됐어. 최근에 일단 채팅 친적이 아니 꽤 됐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12월 21일.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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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래됐지. 친 거 같은데. 2월? 예. 없어요 지금. 솔직히 다시 가도 인정. 인정 있다. 제발. 다시 인정한다. 2월에 제발. 잠깐만 이거 부검 언제 들어왔나 체크해 달라고. 아 그럼 2등님은 어떻게 하지? 제발. 내가 알기로 나의 2등 3등 주고 1등 그 여기 그러니까 방금 당첨된 사람 중에서 2등 3등은 로티 나예는 해요.
얘네 안 접었어. 알고 있어. 얘네들은 맞아, 봤어. 그렇지. 내가 예. 묘마님은 내가 못 봤거든요. 이건 접속 로그로 아니면 2등 어? 3등 주고 잠시만요. 2등 3등도 포함해서 1등을 다시 해야지. 묘마님이 지금 제 방에 오셨거든요. 예? 아, 어? 이사하고 예? 어제 컴 처음 켰다고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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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네. 얼마 전에 헐. 내가 묘나한테 가서 친구하자고 했었나?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묘나야. 미안해. 내가 기억이 안 났어. 아 예? 아 이거는 진짜 하나 더 풀어야 돼. 이거는 진짜 맞아 말하는데 뭐야 친구 미안해. 오, 내가 진짜 오, 미안해. 쓰레기. 아 씨발 내 친구였구나. 친구 메고 다니고 먹었었구나. 아유. 예, 와 근데 와 근데 님을 계속 꼬박꼬박 붙인 거야? 내가 쓰레기였네. 됐네. 공부하다가 이랬는데 쓰레기니까. 네. 네. 아, 아직 잠시만요. 좋다 내가 쓰레기였네요. 그러니까 좋다 말았네. 캠이 너무 확대되고 부담되는데 뭔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겜마우토 형님 너무 갑자기 그 뭐야 털? 그 좀 작게 해주세요. 어 짐승님 털? 부담이 너무 되는데 아 좀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친구 먹자고 해놓고서 부담되는데? 제가 아니 이게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캠의 에임이 살짝 다들 머리가 쓰레기네. 운동하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이 옷 속에 많은 게 큰 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GPT님. 예. 같이 운동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자 1등 당첨자 분들, 아 1, 2, 3등 당첨자 분들 민원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한 개 더 풀어라고. 자, 예, 한 개만 더 풀어주세요. 어? 좋다. 와, 하나 더. 왜, 왜? 한 번 더? 형님들. 한 개 더 푼데. 솔직히 어? 구독자 어? 1억 명 달성했잖아요. 진짜? 와, 예. 아, 이건 해야지. 대발. 이건 해야지. 네? 무조건이지.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입주자가 700명이 넘어가는데 초대권 한 개 더 푼다고? 누가? 나왔다 귀찮네. 뭐 티가 날까? 인정이야. 오케이. 인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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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자. 원트 한 번 더 갑니다. 뭔데? 근데 초대권 그러면 나온대. 여기서 나온대. 여기서 나온대. 여기서 나온대. 한 번 더 가자. 시원하게 한 번 더 가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갑시다. 야, 쟤 미도나 접속하면 받아가고. 코인 있다. 지금 노티 받아가고. 괜찮아. 19코 있다. 19코. 아, 요나 괜찮아. 받아가고. 초대권. 자, 1등. 예? 요나가 둘인데요? 요나가 둘인데요? 뒤에서 1등만. 그래도 4천은 넘어. 바보네? 그러니까. 겜바보야 겜바보. 도와주세요. 추가 킬라토핑가 인포 2만 명인데 겜바보. 도와주십시오. 아 네네 형님들 오신 김에 팬가입도 그렇고 질찻도 그렇고 곧 1만 명 달성 예정이거든요. 네, 한 명만 섞었습니다. 자, 자 제발. 이거 좀 빨리 이거 끝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걸로 갈게요. 어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누나 두 개라고? 아, 어, 미안. 나예. 미안해요. 내가 지금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인정합니다. 아침 인정합니다. 지금 나 그 피곤하면 저도 개소리 존나 해가지고 지금 즉 윤기우 지금. 네. 오케이. 자, 이거 좀 빨리 끝나는 걸로 해서 돌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빨리 끝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아, 떨린다. 도전! 도와주세요. 초대권 말고 그냥 돈 안 됩니까? 그냥 돈 안 됩니다. 그냥 돈은 풀리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임플레 못 잡습니다. 이건 진짜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오 이거 사이 지인이 낫겠네. 우리 이름 위에 없나? 와 이걸로 했네. 우리 아직 안 들어갔다? 아직까지 살아있다. 와 이거 진짜 들어갔다. 이건 진짜 금방 끝납니다. 야 각자 이름만 봐. 각자 이름만 봐. 각자 이름만 봐. 자기 이름 있는지 한번 봐봐. 어 본인 이름만 봐. 어 지나가고 너무 빨리 들어가서 도전. 오 야 너무 빨리 들어가. GPT 컷. 그니까 운동 안 합니다. 와 이거 와 진짜 한 번 들어갔다. 와 정말 정말 아 잠깐만. 아 너무 빨라 잠시만. 아 모르는 척 들어갔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해랑님 들어갔어. 이거 뭐야? 이거 알 것도.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이스 에이지 뭐야? 야발이 빠졌다. 오 진짜 다행이다. 다시 돌려야 되는 줄 알았네. 나중에 튼다. 나 컷당했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데 위에 우리?
이게 맞아 이거. 아 목소리 들어갔다. 어머 밑에 무슨 흔들 수가 있나요 이거를? 어 다나 위에 있다. 어 현단 어, 위에 있다. 현단 위에 있어. 현단 위에 있어. 다나 있어. 현단 들어갔고. 뭔데? 어. 나 언제 들어갔어? 다나 포지 좋다. 야 현단을 위에 있어. 현단 현단 위에 있어. 저 일단 옆에 보는 거 포기했고. 아 피지 이상 좀 이상 좀 나. 이게 긴장감은 별로 없어. 너무 빨리 들어가 가지고. 이게요. 홍타쿠 사랑해 빨간색 야, 주의도 있다 주의! 주의도 아직 있어! 강주의! 강주의 아직 있어 위에!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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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신 잠깐만. 김에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치. 자 한 겐 컷 자 지금부터 아 씨발 겜마톡 아 템템 컷 있냐 지금 있냐? 어? 저희 아직 있어 애들 어 출연이 있네 야 다나다 강주의 들어갔다 강주희도 들어갔어. 강주희도 들어갔어. 안돼. 오케이. 누구 나왔어?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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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 소연아 야 소연아 있다. 연아도 있다. 연아. 연아가 소연아. 제발 연아 가지마. 안돼 연아야 제발 위로 올라가지 마. 아 밑에. 소연아 지금 소연아 떨어지기 너무 지쳐. 아니야 너무 밑에 있다 연아는. 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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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어 리코 리코 야 리코. 올라가 올라가. 링코 링코 올라가 링코 올라가 링코 링코 올라가 링코 잘해 괜찮다 제발 링코 잘해 괜찮다 제발 제발 링코 이거 잘 막히네 링코 어딨어 링코 어 링코 있다 링코 있어 링코 있어 지금 링코 있는데요? 링코 있다 링코 있다 제발 올라가 제발 링코야 올라가 어 올라가 튕기네 튕기네 안 된다 야 방금 더 꿈꿔봤어 뭐야 방금 뭐야 아니 아니 야 방금 링크 뭔데 근데 그 링크 갑자기 개선한다니까 아쉽다 야 너무 아깝다 램램님이? 아니 칭배씨 아니야 램램씨 아니고 램램님이라고 따로 어 칭배씨 아니고 자 중요한 거 어 유명하신 분 있습니다 이 안에 동만 유튜버 이 안에 감체스터 없고 코테타 없고 다 없네. 네. 네. 저 뭐죠? 아무도 없네. 네. 뭐 저기 태산도 없고 일단 그룹들은 없어요. 다 개인들 같아 여기는 다 개인이에요. 진짜 하나? 다 개인이야. 그 많은 그룹들은 아무도 없어. 다 개인이에요. 진짜. 혹시 펭가이 만 명 넘으면 일트 더. 안돼 안돼. 펭가이 만 명 넘으면 일트 더. 오케이 그것도 갑니다. 예? 어? 네. 만명 넘으면 원투 더? 펭가이 좀 펭가이 펭가이인데? 160명이네 펭가이 만명? 160명이라고? 140명 남았다 지금 펭가이 몇 명이죠? 할만한데? 어 금방 하겠다 할만한데? 9840명이네 아니면 초대권 말고 딴 거 주면 안 되나? 할만한데 근데? 한 개씩 여러분 하는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번 더 가자 아 진짜로? 만번째 펭가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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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썸주 마음이야! 들어오자! 얼마 안 남았다 형님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 그래! 와! 쑥쑥 안녕하세요! 서버 운영해주는 것만은 좋은데 아 근데 일단 그래도 나오자! 3천만원이라도!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생기면 6천 생기잖아! 펭가이! 김인직 존나 살아난다! 1만명! 달성씨! 도와주세요! 와, 뚝뚝한다. 초대권 한 개. 와, 쭉 올라간다. 그러니까 쭉쭉 아, 올라간다. 야, 만 명 찍겠다. 오케이, 자 지금 55명 남았습니다. 50명 남았습니다. 와, 올라가는 속도 봐라, 미쳤다. 감체스터 화이팅. 아니면 한 장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계속. 도와주세요. 70명 남았어. 와와 끝났다. 거의 다 10명 남았어. 야, 9명 계속 끝났어. 야, 끝났다. 됐어, 만 명 됐다. 감체스터 공 두 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만 명 돌파했습니다 형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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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가자 도와주세요 자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아이고 홍보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하고 예, 스트님도 채팅 보니까 스트님도 예, 홍보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것도 좀 빨리 돌아가는 걸로 돌릴게요. 아 근데 느린 거 맞나요? 안테스터 이번에 최대권 못 잡으면 회복한다 제발. 형님 느린 거 안 되나요? 이번에는 그래도 그룹에서 한 개 정도는 가져가겠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 느린 게 좋은데. 도전! 김인직 존나 사랑해 뽀뽀 쪽. 아 이미 갔어. 뭐야? 느린 거 잠시만요. 직 화이팅. 반갑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느린 걸로 갈게요. 어 느린 게 좋아. 느린 걸로 갈게요. 존나 사랑해 감스트 키스 갈게고 싶다. 느린 거 어차피 여러분 나 15분밖에 안 걸려. 괜찮아. 나 이게 좀 긴장감이 있어서 느린 게 좋아. 느린 게 좋아. 출발합니다. 도착! 나 방금 오마빠 치바마빠 개마빠 방금 거의 탑5였어. 저리가 아버님이 새로 가는 거야. 형님! 달린다! 형님! 생각 씨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 씨 너무 감사합니다. 글로리 글로리 맨유나이티드 짜스. 이 피 쪽에 가야 돼. 뭐야? 사고야 좀 천천히 떨어져라. 아우 솔랭 점수냐? 아 씨발 이번에 솔랭 점수냐 뭐야? 사실 컨테스트 말고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저 아니요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받아야 돼요. 죄송해요. 저희도 뭐가 봐도 나쁘지 않잖아. 나까 불만. 저희가 받아야 돼. 저희가. 페이커 오승기원처럼 팬가입 기원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유 100개 또 넘어갑니다. 빨리 내려가네. 오 빵지 씨. 남순 컷. 빵지 언니 왜 이렇게 과연 위에 있어? 꿀빵지 걔네 얼마 전에 자기 말투 그거 저 생각하며 말 잘못 당했던 그 아니야. 내일은 내일 나다 불마와. 어 뭐야 문얼님 뭐야? 입맛 침착맨 아 씨발 나 빨리 들어갔네 이번에. 오케이 마음 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제발 나 아직 안 빠졌지? 오 감스. 네네네 아직입니다. 안 빠졌습니다. 빠졌어 씨발. 빠진 빠졌습니다. 무너리는 어디? 집값네 진짜. 메이드 카페 한번 가면 2천만 원이에요 걔는. 어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해. 어 내일은 연서 연서랑 연하도 둘 다 쫄랑이 위에 있다. 둘이 많이 있다. 아직 감체스토 멤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감체스토 멤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만이 빠지고 혜린이도 위에 보여. 맞아 애들 위에 많이 보인다. 어 조디가 빠졌어 조디가. 767명 돌아가는 거고 관리자도 몇 명 뽑혀 있습니다. 관리자들도 돈 벌어서 쓰거든. 야 잠깐만 우리 은근히 안 빠져. 관리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있어. 어 윤나 봐. 아 위에 있어 위에. 야바리 컷. 들어갔어. 야바리 컷. 들어갔어 야바리 컷. 현단아 1등 쿨해. 현단아 1등 쿨해. 지무비 지파이 치치키키 히음. 나 1등이야? 와 또 힘들어 보인다. 오요 컷. 아니 스피릿 죽었어 스피릿?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죽긴 했어. 아직 김민기 오 컷. 어 세균이 이래 뭐야. 어 세균이야 세균이. 해줘 해줘 해줘. 저건 왜 계속 달고 있어. 전지실령님 없지 않나 이제? 아 제발. 전지실령님 그거 가지 않았어요? 해외 가시지 않았나? 해외 가셨대. 선지실령님. 오 상호님도 보인다. 부회장님. 감체스터 OT 건설 확정 컨딩만 감도. 야야야야야야. 연하 떨어졌다. 아, 잘했어. 공함 연하 떨어졌다. 아 나도 떨어졌고. 아 제발. 뿌꾸형 뿌꾸형. 형님들 지금 많이 보고 떴어. 계시니까. 아 이현석. 아, 씨.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날짜를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거든요. 다음 주 중에. 마카오톡에서 B1A4 콘서트 합니다. 와! 네. 와! 와! 미쳤네. 와! 미쳤다. 잘 자요, 갑나 있다. 소속사랑 이미 얘기하고 미쳐. 있습니다. 와! 신대는데.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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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제발. 제발 피리씨 아직 있다. 피리씨도 아직 있어. 살았어? 있어. 어, 애들 많이 남았어.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왼쪽에. 오야 피리씨. 야 우리 집 있다. 아 집 빠졌네. 야 피리씨 위에 있어. 피리씨 위에 있네. 위에 있네. 기분 좋게 오케이를 다시 해주셨어. 소속사까지 공함차님께서 직접 소속사 한색이 설득해 오셨습니다. 아 색이 그래서 하기로 했고요. 공함차님은 이걸 설레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번 B1A4 콘서트 때 도와주세요. 콘서트 성공적으로 신곡까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뭔가 잘 이끌어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른 가수들을 섭외하는데 너무 좋은 설레가 되겠죠? 형님들이 원하시는 걸그룹 그쵸?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감스트 이상호 예? 당근 고체링 내치고 야 지금 잠깐만 끝까지 버텨 엉덩이 힘 빠져
막혀. 나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링코! 아, 링코 갑자기. 아, 링코. 아니야, 아직 크리스 있다. 우리 다, 우리 이사님도 있어. 우지도 있다. 아직이 아직 남았어, 우리. 콘서트 때 이벤트로 공연 반찬인 거 어떤가요? 제발. 어, 메이. 메이 빠지고. 콘서트 때 이벤트로 공연 반찬인 거. 아, 무지 아, 야무지야. 안 될 수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목도 쳤어. 광고 부탁드립니다. 아 두박함이 목도 쳤어. 체리니 아. 아 야 좆됐어 지금 야 몇 명 나왔어. 안돼. 아 이상호 아. 에스파 콘서트까지 신청할게요. 회장님 떨어졌어. 아 진짜 야 이거 또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자 이제 우리 오년 생산단장 200만 원 하지라 유. 왼쪽에 있네. 들어가지 마. 자 이제. 약 200명 안 되게 남았습니다. 어, 강주에 있다. 강주에 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형들 봐 있어. 오래 걸리는데. 제발. 위쪽에서 놀고 있는 사람 몇 명 보이네. 오, 우정잉도 아직 살아 있고. 파이브 님 여기서도 1등 하면 안 되지. 페이드림 있다. 좋은 거 다 타가시는 분이잖아. 그래도 많이 살았다. 야, 이제 우리 아직 그래도 많이 온다. 이제. 어, 제발. 245? 제발. 245도 지금 상단에 있네요. 나 눈 감고 기도할게 제발. 누구들인 제발. 할 수 있다. 저 누구들인. 제발. 누구들인. 내려가라. 우리들이 우리들인. 해내면 우리들이 제발. 안돼. 안돼. 하나 아직 있어. 하나 아직 있어. 주위 위에 있다. 주위 위에 있다. 주위 위에 있다. 주맨도. 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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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맨. 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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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맨. 제이드림 주맨. 일단 김재원님 어? 감귀 계속 위로 치고 올라오는데 저 새끼? 근데 주변 새끼 감귀님도 살았어. 안돼 안돼 여기 오른쪽으로 갔어 주위 오른쪽 안돼 주위야 왼쪽으로 가. 안돼 제이드림 안돼 제이드림 안돼 제이드림 안돼 맞잖아 아니 주위도 오른쪽에 가 있어. 안돼 아직까진 몰라요. 충분히 지금 뒤에 계신 문효누님이나 신혜가 있으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야 주위 위험해 주위 위험해 주위 실력 최상위 이상 꽃몰이? 꽃몰이 오늘 즉석하더니 올라왔어 올라왔어. 강주야 강주 괜찮아 강주 괜찮아 강주 괜찮아 강주 괜찮다 강주 괜찮아 이거 이거 괜찮은 거야 강주 괜찮아 주매 제발 안돼 제발 이사님 안돼 큰일 해내냐? 아니야. 잠깐만. 오케이. 같이 제발. 야, 우리 주위. 주위 제발. 주위. 리온 씨. 주위 제발. 신의 치킨. 와, 우정. 주위 주위. 리온이 내려가. 오, 씨발 주위. 주위. 안 돼, 안 돼. 근데 주면 너 씨발 왜 그래? 아 씨발아! 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이상하게 들어가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조 선생님은 누구지? 하나만은 잘 안 들어오잖아. 조 선생님 죄송한데 누구세요? 정체불이 조 선생님. 조 선생님 제발. 조 선생님 저분 뭐예요? 누구시지? 아니 하나만아야? 아 유튜브 분 하나만아. 아 하나만아. 또 솔플 아~ 하나만한 솔플러 아니에요? 760몇 번대가 되네. 와, 762번이야. 강주희 나도 아깝다. 강주희 사랑신아 좋았다. 사유. 아, 너무 아쉽다. 시오. 그 학생인데 이거. 접속할 걸요? 11월 29일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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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어? 봤었는데. 왜 그럼 이거 밤새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죄송한데 이거 밤새하나요? 11월 29일 내일까? 이거 내일까지 하나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아 맞아 하나마나 접속해요. 아 접속해요. 아, 아쉽네. 아쉽네. 네. 아쉽다. 접속해요. 우리. 최근에 하나마나 들어와서 나랑 대화도 했었어요. 맞아 많이 해요. 아 뭐야. 까비 까비. 나랑 들어와서 나랑 대화도 하고 카톡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카톡 되게 들어오고 싶다 그랬었는데 이걸 이걸로 헷갈리신 거 아니야? 카톡 초대하겠네. 아 근데 주위가 너무 아쉽다. 아 그니까 오케이 주위 마지막 잘했는데 오늘 많이 풀었나? 아, 진짜 많이 풀었고요. 진짜
그래도 주희 덕분에 짜릿했다. 이런 식으로 초대권 아, 자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팬가입들 감사합니다. 너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신 김에 감사합니다. 그 질차도 한 번씩 아, 해주시면은 둘 다 만 명 달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질차도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재미있었다 그래도 네. 인정 즐거웠다 고맙습니다. 도파민 장난 아닌데? 그니까 뿜뿜 개뿜뿜이었다. 야야야야 강주인 야 강주인 주희 아깝다. 아찔하지. 아 강주인 너무 아깝다. 이거 좀 강주인 너무 아쉽다. 인정이야. 아 존나 아깝네. 아 진짜요. 아깝다. 야 재밌었다 그래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뿜뿜했다. 야야야야 일단 회의 오늘 여기까지 하자. 네. 난 강화로 가야겠다 오늘. 네 명 컨텐츠 이거.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십시오. 회장님. 강화하고 오십시오. 회장님 똘랑입니다. 이거 사원님이 700만 원 주라고 해가지고. 우와. 오케이. 저 감기라서 조금만 자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야. 혹시 고생했어. 오케이 이게 돈이야. 이게 돈이. 회장님 여기 보증만 넣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넣어드릴게요. 뭐야 강준이 내 나이 새끼야. 뭐 안 먹었어요. 내가 저 먹었잖아. 뭔 소리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 전 처박기 싫으면 내놔라 빨리. 저희가 처박기 싫은데. 처박기 싫으면 내 나이 새끼야 빨리. 아 저기 안 먹었거든요. 먹었잖아 내놓으라고. 아니 안 먹었어요. 철커를 다 가져가시는 건 어떠십니까 회장님? 아 이거 나 이거 해야 되거든. 나도 내가 먹은 줄 알았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강화석 옆에 넣으려고 했는데. 강화석 쪽 강화석 쪽. 더 있어요. 아. 야 강주희 강화석 내놔 임마. 모르겠어요. 아니 못 먹었다니까요. 아니 이웃수 이거 강화석 파란 색도 필요한 거야? 아 순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좀 싸야죠. 아 이거 넣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회장님 방어하셔야 돼서 네 회장님 이것도 갖고 가세요 안에 여기 셜커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빼고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문이 안 좋습니다 양도요 땡큐 땡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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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많아 좋아요. 이 정도면 만들겠지 이 정도면 그러지요 그러지요 드릴게요 오케이 땡큐 네, 네. 네, 저 조금만 자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자라. 아유. 아유. 우리 이제 집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에서 정리 좀 하죠. 오케이. 맞아. 굳이 정리하면 될 듯. 여러분, 이사 오시는 거예요. 이사 오. 이사 오고 가요. 저희는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남아. 네. 맞아. 아, 남아. 회장님 제외하고, 이사님 제외하고 남아. 들어가. 자라. 오늘 면 나고 없다. 네. 나도 강화 조지고. 나도 방종해야겠다. 회장님, 그... 링코인데 혹시 저 강화석 링코 야 뭐야 링코 왜 야 링코한테 물어봐 뭐 강화석 뭐 얘기 나왔거든 야 링코 입구로 와봐 오케이. 좋았다. 이 정도면 네. 만들겠죠. 고마워. 네. 제발. 이거 하고 나도 방 좀 때려야겠다. 씨. 제발. 육각 만들기 강화. 가자. 저도 운동해야 돼가지고 2시부터 좀 쉬다가 운동 좀 하겠습니다. 회장님. 뭐 이거 써야겠다. 네, 왜? 야 피아노 써봐. 아 그거 뭐 다음 주에 개봉박도 한다 그러던데? 아플이 왜요? 다 돈 왜 없어요? 돈이 왜 그거밖에 없어요? 저 돈 없어요. 아, 자고 일어나서 스킨 작업하고 그 다음에 수혜가 하나 뽀찌 달래서 그러면 49기가 되거든요. 아, 단계.
얼마야? 저기가 잠깐만. 어디겠습니까? 야 저기가 어디냐? 야 이쪽입니다. 상점으로 들어가. 아 저기 저기. 뭐야? 얘 언제 와? 어제가 킹냥이 봉순 이진냐 해가지고 치킨 두 개 먹은. 아 진짜요? 가자 가자 가자. 네 좋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우연 만들어 보자 제발. 지금이 3강이지? 잠깐만. 네, 이거 3강부터 맞는 복권 쓰고 오케이. 네. 렛츠고. 복권. 아, 존나 안 돼. 아, 제발! 아, 씨발, 4강도 안 되냐? 아, 나, 씨. 고베즈! 아, 씨. 고베즈! 고베즈! 아, 씨발. 고베즈! 아, 제발! 벌써 위에 사라지고 있어 지금. 고베즈. 야, 네 개씩 따라 지금. 편하게 쓰십시오. 아니 씨발 설마 사랑. 아니 설마. 나이스 사강. 사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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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빨리 됐다. 생각보다 빨리 됐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6강만 만들자. 6강만. 아 나는 이게 컨트리시 안 좋다는데 이게 내가 좋아서 이게 초월 무기가 되면 강화가 안 돼서 여러분들 미리 구강 만들어 놓고 초월이 안 나왔거든. 나오면 그때 초월 하려고. 근데 RPG 아무도 안 하지 않냐 하는데 여러분 애들 구강 잡으려면 구강 정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발. 잘 올리셨는데요? 좋은데? 뭐야?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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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6강까지만 하면 이득이야 오늘. 맞습니다. 설마 7강? 가자 존나 재밌다. 고베스 고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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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고베즈 아 제발 고베즈 아 제발 어제 얼마 안 남았다. 6강 만들어야 돼. 6강이 목표니까 제발.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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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안 되면 안 되지. 잠깐만 6 4 13 34인데. 오 잠깐만 이거 왜 그러지? 6강은 해야지. 6강은 해야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6강 존나 안 되긴 해 지금. 50 34. 6강만 되자. 7강은 안 되겠다. 6강만 되자. 6강만 되자. 6강만 되자. 아 진짜 한 번만. 아 30 34. 어 잠깐만 이거 왜 그러지? 26 34. 아 잠깐만. 아 제발. 아 6강 존나 안 되긴 해. 8 34.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6개씩 따라주구나. 아 이제 6, 4, 24 4번 남았다. 제발 제발. 아 6, 3, 18 3번 3번 하네. 아 제발 2번 안되겠지. 한번 마지막 제발 제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상광에서 5강 만든데. 와, 씨. 아, 깜짝이야. 3,800에서 좀만 더 살까? 우편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지. 다섯 개. 강화 중신가 보다. 가지를 팔아서. 강화석 구매 글 올려볼까요? 야. 네. 1,800만 원치만 살까? 어? 네, 좋습니다. 1,800만 원치요? 나 이거 육광은 지금... 만들고 방종해야겠어 이거. 그 파란 색깔 강화석이 필요하신 거예요? 파란 색깔이. 아, 네, 어. 네, 제가 금방 보시겠습니다. 방금 한 게 2,000인데 깔끔하게 가자. 그거 저 머시킹이야. 그 백화점에 많이 팔지 않아요? 그거? 백화점에요? 그 저기 그 경호노라바니가 운영하는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게 없다던데. 아니 네, 거기 맞아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 비싸가지고. 어, 비싸. 너무 비싸서. 지금 괴마을 금고 쪽에 파랑색 강화석이 2,000개 있다고 하거든요? 1,800만 쓰죠. 1,800만. 플레이 얼마에 팔아요 요즘에? 야 유연석 가서 야 이거 내가 돈 어떻게 줘야 되냐? 이거 돈으로 만들어서 줘야 되냐? 네네 뽑아주셔야 돼요. 이거 자 뭐야 쓰세요. 어이 감사합니다 강담비 씨. 예 쓰세요. 잠깐만 여기서 파이팅! 끝날 수도 있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그걸로 성공하면 뽀찌 주세요. 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귀여워. 깜짝. 쭈쭈쭈 나 만드니까. 와 존나 안 되네. 야 이거 어떻게 뽑냐 이거? 이거 재화 상점 누르시면 됩니다. 재화 상점. 아 이래서 사람들이 돈 쓰지 말라 했구나. 아 맞네. 아 좋겠네 이거. 회장님 얼마치 살까요? 1,500만 하자. 1,500. 1,500만. 어. 1,500만. 잠깐만 나도 살게. 다섯 개, 32개. 이거 여기 파란, 프리미엄 파란색으로 사면 되지?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 10만 원. 아, 이거 수수료 비싸긴 하네. 아. 여기서 20만 가서 받아요. 야, 이거 파란색으로 다섯 개씩 사면 되지? 네, 그 1,500 뽑아 주실 거면 그게 총 15개 있어야 되거든요. 16개 가자. 야 이렇게 하고 뭐 뭘 누르면 되냐? 클릭하여. 됐어 16개 가져가. 네 주십시오. 나머지는 땀빠한 데 쓰고. 40만원 벌다. 네 왔어요 회장님. 가자 가자. 네. 자 195개입니다 회장님. 야, 195개인데 되겠지? 뭐 돼야죠. 어. 안 되면은 뭐 가자.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회장님. 오, 배, 스. 아, 제발. 오, 배, 스. 오, 배, 스. 아, 설마 씨. 아 제발! 아 설마 육광 안 되면 진짜 인간적으로 씨 너무 사기야. 아 씨발 설마 안 될 것 같은데.
아 제발 진짜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대장님 마음 편하게 드시고 하십시오. 마음 아니 아니 이거 야 이거 이거다 이거 1600 또 날리겠어. 아 괜찮습니다. 벌벌 내죠. 죽겠다. 아니 이때 돼야 돼. 나이스 됐다. 갔다. 야 이제부터 빨간색이지. 예. 그 혹시 얼마나 남으셨어요? 야 일단 남은 거 가져가고 이거 이거 다시 다 팔아. 어 안녕하세요. 어 인지? 인지. 아 몇 개 안 남았어. 인지. 오, 어 사리 씨 안녕하세요. 인지. 아 아니 언제 또 들어가서 바로 마크 안 돼? 오늘 한 판 이겼으니까. 아 맞죠 그건 맞죠. 아. 힐링 인정? 아니 근데 둘이 같은 마을이 영장이랑 원래 같은 마을이에요? 아니요. 어, 네 맞아요. 만남도 아니야 영장이. 어, 아 만남동이야? 야 영장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야 영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야 영장, 야 영장 태권부이 고맙다. 아이 아닙니다. 뭐라 했어? 나 못 들었어.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할아버지야 뭐야 못 들었어. 야. 아니 나 이어폰이 빠져가지고. 야 영창 너 근데 이번에 캄 테스트 할 때 왜 안 왔냐? 제가 독감 때문에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막 나왔어요. 아... 네. 저런. 너무 아쉽게 됐어요. 아쉽다. 네. 말투 여전하네. 이거 여전하네. 야 너 독감 뭐 비염 걸렸어? A? 아니요, 그냥 독감인 것 같아요. 독감도 A형, B형이 있는데? 어? 그냥 독감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 네. 야 너 그 아카츠키 입은 거 보니까 너 만남동 맞네. 네. 뭐가 만남동? 그거 아카츠키 옷 아니야? 이렇게 다니던데 이렇게? 토잉우. 그래요? 저 이거 한복 입은 건데. 아 한복이야? 아니, 한복 새해니까요. 아니 주설이 씨 오늘 게임 잘했는데 좀 템 좀 드릴까요? 어? 템? 닌자 모자 드릴까요? 닌자 모자? 닌자 모자? 더 네. 좋은 거 없어요? 인즉스 더 좋은 거? 파란 도깨비 모자 어때 이거? 파란 도깨비 모자 귀여운 거 없어요? 귀여운 거 못생긴 거 말고? 잠깐만 귀여운 거 뭐가 있을까? 이상한 나라 모자, 닌자 또? 모자, 이거. 어, 닌자 모자? 네. 그게 제일 귀여운 거야, 갖고 있는 거 중에? 아, 나 근데 나 있었는데 그거. 아, 잠깐만. 어, 잠깐 랜덤 치장 상자를. 어? 설마? 아, 이걸 줄게요, 이거를. 아니 오늘 진짜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어. 오 뭐야 아니 뭐야 오? 뭐야 상자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뭐야 여기서 초대권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니 괜찮아요 그냥 초대권 안 나와요. 진짜? 와 수트님 뭐야. 그 다음 이거 주고. 와 뭐야. 그 다음에 수정템 다 여섯 개나 줬어. 헐 아니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잠깐만 모자가 됐어요 스님 많이 받았어요. 오케이 이거 저는 이거 드릴게요. 이거 가져가세요. 뭔데 이거 뭐예요? 소금. 오 소금 이거 귀한데 고마워요. 아 가서 이제 염전 그거 해야 되니까. 어 역시 주설이 고맙습니다. 우와 짱이다 여섯 개나 받았어. 나이스 언니. 아니 그래서 너가 말한 신발이 뭐야 영장아? 내가 말한 신발은 이거야 영혼 신발. 왜? 엥? 7강 도전하는 거야? 뭐라고? 7강 도전하십니까? 7강 가자. 응? 네 알겠습니다. 가자. 옆에서 응원해도 됩니까? 조합하면 나와. 장비의 흔적 신발. 야 안 되는데 강화 맞는 이게? 이걸 어떻게 조합해? 어 7강은 맞지 않으시나? 마카오로 조합하면 신발 나와 거기서. 화이팅 빡빡빡 화이팅. 영장 일로 와봐 그러면. 1%라고?
와, 도대체 구강 어떻게 된 거야, 괴마를? 잠깐 다 썼는데. 빨간색 씨. 잠깐만. 여기에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 봐. 네. 여기에 하셔야 됩니다. 보라색. 오케이. 없는데? 없는데요? 별 이상한 것만 쳐 다 갖고 있네, 내가. 이걸 뭐 공룡 대가리 이렇게. 아, 씨, 일단 보호권은 나이스고. 감옥 방어권. 야, 이거 나머지 가져가서 네가 좀 다 쳐 팔아버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아, 나머지는 쓰지 말자. 2천만 원. 네, 좋습니다. 야, 이거 바꿔가지고 이거 애들 줘. 잠깐만. 돈이요? 재화 상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됐어, 됐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세요. 혹시 회장님, 왜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 조금 월급 주실 수 있나요? 뭐야, 왜 안 사지냐? 어, 사졌다. 야, 일단 이거 애들 주고. 예. 월급 이거 모자 팔아 써라. 같이 다니는 게 월급 아니야? 아, 당연하죠. 아, 맞는 말이죠. 존나 열받게 하네. 아, 죄송합니다. 저 사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궁합 좀 보려고. 누구랑? 회장님이 누가? 아는 그분이랑요. 아, 존나 할 게 없네 이 새끼. 아. 야, 400만 원 써도 되잖아. 400만 원이야? 그럼요. 400은 좀 써도 되잖아. 빨간 강화석은 근데 요즘 파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래? 네. 괴마을에서 거의 매입 다 하는 수준이라. 아, 괴마을 존나 열받네. 아, 씨. 아. 아. 혹시 초록 색깔 셜커 있으세요? 없어. 아, 없으세요? 잠깐만. 야, 있다 여기. 14개 있네. 있다. 여기. 제발. 할 수 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체스터. 누구한테 가냐면 강주희한테 가주십시오, 강주희. 아니다, 링코. 링코한테 가자, 링코. 링코 그래도 씨, 열심히 하잖아. 아까도 주고. 링코한테 가자, 링코. 링코한테 갔다가, 예, 여러분들, 예, 링코한테 가주세요, 링코한테. 예, 고맙습니다.